XSFM입니다. I, D, W, K. 김부겸과 이정현, 홍일학과 정운천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호남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보다는 나머지 지역이 경상남도보다 지역주의의 폐해를 심하게 앓고 있다 정도 아닐까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말고 저희가요. 이 의석을 뺏길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대 여당 환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권한의 행군이죠? 네. 국민의당이 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낙심하여, 밖에 지금까지 담배 피우고 있다 들어온 국민의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상쾌하네요. 한타님한테 너무 명복을 드리고요. 정의로운 민중의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국민의당, 정의당하고 민중연합이 일이 없어요. 아, 친반 대통합 김상조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여러분 꽃밭등 연구소 가시면 안 됩니다. 꽃밭등 연구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트래픽 때문에 막혔습니다. 노정재 후보님 그거 지금 너무 고무되셔서 유로 전화 하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진짜 가지 마세요. 진짜, 정말 자만 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이제 고추장도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대신 젖이 있잖아요. 김치젓. 네. 오버뷰입니다. 경상남도 오버뷰. 김해시 갑과 을의 선거구가 경계 조정됐습니다. 갑은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성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을은 진성면, 1, 2 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지편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2동, 하대12동, 상평동, 초장동입니다. 밀양창녕 선거구, 의령하만 합천 선거구, 산청 함양 거창 선거구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밀양시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과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을로요. 그리고 양산시가 갑과 을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의석은 19대와 동일한 16석입니다. 3월 28일 현재 경상남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3.4-1. 가장 높은 곳은 양산시 을과 김해시 을로 5-1. 가장 낮은 곳은 후보가 한 명인 통영시 고성군으로 이곳의 유일한 후보 새누리당 이군현 씨는 소선거구제 이후에 나온 대한민국 최초의 무투표 당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새누리당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아니 그 양반 안 해도 돼요? 그럼 무투표 당선이니까? 하지 말아볼까요? 아니야. 그래도. 선거 중인데.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예. 아니, 누구는 막 도끼 들고. 그니까. 막 날 죽여달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선거도, 투표도 안 하고. 국회의원 달고. 대단해요.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6명, 정의당, 공화당, 노동당이 각 1명, 무소속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관위가 바쁩니다. 재보궐 소요가 많거든요. 지자체장은 김해시장 거창군수 2명이나 뽑습니다. 양산시 제3선거구에서 도의원 1명, 창원시 너, 나가 아니고 너, 진주시 다, 김해시 라, 양산시 가 선거구에서 도합 4명의 도의원도 뽑아야 됩니다. 광고 듣고 금방 시작하죠.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 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공간장게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어디야? 경상남도. 어디? 경남남도. 경남. 응. 나 또 뭐라고 썼어?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 충남이야. 나 이제 우라카이 돌아버리겠네.
잠시 후 경상남도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의장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노건 간장게장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간장게장. 창원시 크고 넓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천구. 창원시에 대한 설명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하고요 울산 창원은 달라요. 언제부터 다르냐? 21세기부터 다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그 권속들의 표가 진보정당 원내 진출시키라는 듯이 우르르 몰려있는 도시죠. 울산 창원. 세상에 조직된 정규직이 많다는 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원내 진출 기록이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세 번이나 해본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당직자형 꾸준 출마자, 21세기 최초의 진보정당 대선의원 권영길, 정치인 권영길과 더불어 진보정당의 오늘까지 함께 만들어준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권 전 대표가 재선하던 17대 18대에는 단 두 석이었던 창원은 이제 광역시급으로 커져서 수원과 함께 국회의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가 됐지요. 창원시 의창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박완수, 남자 60세, 정당인,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경남대학교 행정학 석박사, 행시 23기, 전 창원시장,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항공사 사장 두 명 나오네요. 경북에도 네.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재산이 12억, 본인은 육군 2병, 독자래요. 장남은 병장 만기, 차남 2병 소집 해제. 전과 없습니다. 잘 알 수 없는 조직에서 선정한 여러 인물에 등재됐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통신자인 시티메이어 주간 세계 50대 시장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최초라고 경남도에서 아 저 창원시에서는 이제 막 보도자료 뿌리고 그랬는데요. 전통시장 아니야? 찾아봤어요. 그래서 안 찾아볼 수 없죠. 일단 홈피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자체 소식 전문 뉴스 통신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약간 월드 원더처럼. 제주도가 난리 났을 때랑 좀 비슷한 아,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추천을 하고 시장들을 추천 이유를 쓰면은 이쪽 편집자들이 그 내용으로 결코 실사로 오지 않고 시장을 선정하는 구조예요. 실사가 돈이 어딨어요? 즉 콘테스트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이런 유의 직업을 아 작업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영국까지 뒤져서 그렇죠. 이 외에도 이분의 시장 시절 뿌려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욕구 같은 게 아주 많아 보입니다. 아... 시장 기간 내내 상당히 정치인처럼 굽니다. 심지어 창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관내 유력 정치인 설문을 했는데 뭔 소리 어디 지금 황소개구리가 앉아있어요? 건강하다. 네. 자 유럽 정치인 설문을 했는데 시장이 1위예요. 국회의원이 다 그 미치고 대통령이 그 미치고 막 이런 네, 그리고 아니야? 이런 조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거침이 없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있자 창원시장을 박차지 않고 그냥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만 홍준표에게 패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예, 살았네요. 그리고 2014년 박완수는 다시 한번 경남지사에 도전하지만 역시 홍준표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현임 창원시장인 안상수는 이때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박완수 지지를 선언, 홍준표와 앙숙임을 만천하에 과시했죠. 그렇죠. 2014년 이후 야인이 된 그런 거에 놀 것인가?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인천공항공사는 MB 시절만 하더라도 나름 한국인의 자랑 같은 곳이었죠. 근데 이곳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가방 메이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이어서 가방 메이커. 예, 네, 그렇죠. 그 제뉴엔 레더와 경쟁사이죠. 네. 이번에는 박완수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당시 함께 공모를 신청한 경쟁자들은 대부분 항공이나 공항 관련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관피아 인사라는 평을 받았죠. 이 사람은 그냥 차원시장이에요. 네. 그의 인천공항공사는 광복 7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를 인천공항에 개항하는 등 특이한 일을 꽤 많이 했죠. 물론 창원시장 때 하던 일을 이어받아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박완수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폭이 터졌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박완수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이후 인천공항이 세계 곳곳에서 받은 수상 건수는 총 3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5% 많은 수치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아유, 이게 기사냐. 아우, 아, 보도자료구나. 진짜 화나요. 아니, 보도자료, 보도자료인데 기사로 내죠. 예, 예, 예. 예. 2015년 12월, 박완수는 총선을 앞두고 돌연 사퇴.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얼마 전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아니, 개구리 왜 자꾸, 개구리 누가 죽여! 두 마리가. 아, 자꾸 뛰어다녀서 잡을 수가 없어. 봄이 왔어요. 뭐라고? 아, 봄이 와서 봄이 이게. 그러니까. 거대 여당 경치비. 왔어요? 네. 아니, 뉴스 열하지? 아, 나. 빨리 왔어요.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계류장에 불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참고로 인천공항이 뻥 뚫린 일련의 사건에서 또 그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카피는 의창구의 희망, 검증받은 큰 일꾼입니다. 페이스북은 뭐 빨간 잠바 입고 여기저기 누비는 사진밖에 없고요. 공약을 자신이 직접 나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선거 운동하다 끌려나와서 촬영을 했나 봐요. 그래요. 되게 눈이 피곤하고요. 이렇게 그 안면에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아. 상태로 그냥 바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좀 속이 안 좋았습니다. 무려 4분 55초짜리 동영상을 모두 봤는데 중앙 모양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56세 남자 하동 출생이고요. 하동 중 부산해양고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방통대 행정 경기대 정치법학 박사과정 재학 중 병역은 생계곤란으로 보충역 옛날에 있었죠. 예, 예. 장남은 입영 대상이고요. 88년 평민당으로 정당인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 이기문 의원 보좌관 92년 97년 김대중 대선 캠프 정대철 의원 보좌관 등등 동교동의 막내의 막내급이랄까요? 2010년에는 김포시 지역위원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창원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5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밥이냐 준표냐 선택하라, 경남은 유상급식, 강남은 무상급식 이런 파란 피켓 들고 맨날 서있던 아저씨들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중 한 명은 김기훈 후보입니다. 사실은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이런 아저씨들. 그들 중 다수가 이번 총선 경남 더민주에 포진해 있고요. 국회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스스로를 국회 전문가로 칭하고 있고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시민 안심법을 제정하겠다.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법제화하겠다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네,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씨가 창당한 정당으로 그렇죠.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자청합니다. 네. 20대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거네요. 우와. 네. 그러니까 네. 공창도 아니고 성매매 합법화입니다. 네. 네. 최근 허경영의 친화연대와 합당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경영은 신동욱 총재를 정치 후계자로 지명했네요. 네. 허경영 씨가 예전에 공약으로 박근혜 씨와 결혼을 하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아, 공약을 그게 공약이었습니까? 네, 네. 네, 공약이었어요. 가족 측의 동의는 구했다. 아, 그 동의해준 사람이. 아, 여기서 미스테리가. 네. 아, 지금 가족 측의 동의는 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동의가 없을 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네. 공화당. 공화당.
한경수, 남자 51세. 산업개발동아의 대표네요. 경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했고요. 18대 대통령 선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통합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이때는 새누리당이었네요.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두 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으로 또 200만 원 내고요. 네. 재산신고액은 6억이고 135만 원 납세했지만 올해는 10만 원 체납됐습니다. 오. 되게 잔돈들을 좀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나 세금이 안 나오려면. 네. 선거 인쇄물에는 박정희 소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소장 때 박정희라는 거예요? 네. 창원시를 박정희 시티로 개명하고. 박정희 시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네. 네. 아, 박정희 시리. 네. 창원공단을 박정희 군수공단으로 개명해서. 핵무기 개발 업체를 유치하겠답니다. 아니 뭐 오늘 가볍다고 하던 유면상 PD가 벌써 이렇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 이런 사람들 진짜 군수공장 아니 원래 공업단지인데 아머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다니면 미국에서 마티즈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MPT 탈퇴를 먼저 공약으로 걸어야죠. 애초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MPT 탈퇴하면 미국에서 막 이제 경제제재 엄청 박정희 시티라는데. 아니 뭐 샤를드골 공항도 있고 JFK 공항도 있고. 그건 그래도 샤를드골 군수공장은 없어요. JFK 군수공장이 생긴다? 자, 인도에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인디라 간디 공원, 뭐 인디라 간디 기념관. 군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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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리 팩토리. 그러니까. 자. 한중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뭐 더 있어? 사드를 진해에 있는 무인도에 배치하겠다네요. 어? 그래서 무인도에요? 네. 오. 그래서 중국에는 그렇게 가깝지도 않으면서 진해 시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무인도에다가 배치를 하겠답니다. 그걸 확보해 줄 수 있는 넓이가 되는 무인도가 대한민국엔 상식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지 사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드가 한 7평 한 40평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지하로 이 양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뭐 매립을 하겠죠. 안 쏠. 아, 쏘진 않겠고 일단 받겠다. 합리적 정치인이네요. 님비가 없는 정치인. 역시 애국이네요. 애국공화당. 그러니까 님비가 없는 아 공약이다. 예, 놀랍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수 후보한테 디스를 시전했습니다. 창원시장 시절에 유사시 전투기 비행활주로를 만들어놓은 창원대로를 훼손하고 파괴했다고 국가와 창원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망국적 매국노 발상이고 종북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디스를 했습니다. 그게 김일성주의다. 네. 새누리도 종북이면 도대체 공화당이 보기엔 그래요. 이 나라는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월남전쟁 6.25 전쟁 참전군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월 20만원인 참전수단을 2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네. 허용이 많네. 고속도로 통행료 명제카드도 발급한다고 합니다. 참전용사에 하나요? 네네. 그리고 5.18 민주화 재평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의 5대어 팀배틀을 제안했어요. 그 무슨 소리야? 댄스 배틀로 가나요? 킹오브파이터야? 대표 5명씩 지정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예 재평가하자 뭐 이런. 아, 토론에서 토론? 이긴 사람에게 쇼미더머니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 얘기는 이길 자신이 있단 말인데요? 뭐 그런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다이내믹한 공화당 후보를 보셨어요.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의 아이고 이거 디펜딩 챔피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경상도인데요. 네. 새누리당 강기훈 남자 55세 국회의원 창원대 행정학 박사 7.8대 경남도의회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현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일진금속이라는 기업체의 대표입니다. 일등금속? 아, 예. 네. 재산 67억이고요. 오.
본인은 올해 많다. 세금 5억 7천만 원 내렸어요. 예, 정상이죠. 야, 이렇게 아니, 세금 몰아낸 내보고 싶다. 이건 좀 몰아낸 거야. 지금 저희 다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거 박근혜 말투예요? 본인 병장, 장남 병장, 정관 돌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6%, 상임위 출석률 87%, 법안 대표 발의는 164건으로 경남도 1위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결 3건, 대한반영팩이 37건. 아, 네네. 일단 일은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습 강도범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기를 달 수 있게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부처 장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한팩이 반영이고요. 그 땡땡땡을 임명한다고 표기된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관 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의 모든 표기는 임명한다가 아니라 위촉한다라고 한 게 맞다는 걸 개정한 법안으로, 게 가결된 3건의 법입니다. 충청도의 모 의원 이분도 한 말 장난하시네요. 예, 충청도의 모 의원에 비해서는 오타 찾는 능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 첫 건은 냈어야지. 다수법안 발의자들이 왜 모두 이런 식인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012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행안위에서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율이 4.6%에 불과하다는 걸 밝힌 것도 그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3년 파렴치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란 보도자를 내면서 파렴치 의사라는 문장을 맨 앞에 넣어서 모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이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자신의 지역구에 노회찬이 들어오자 나도 노동자를 대변해왔다는 주장을 하며 새누리당 160명 의원 중 서민과 근로자를 대변한 의원은 나뿐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출당 안 당했습니까? 네. 자, 공식 사이트의 카피도 서민 근로자의 대변자 강기훈이며 경남인데 특이하게도 빨간색이 아니라 바이올렛 칼라를 사용합니다. 바이올렛 칼라 내지는 판타색으로 유치됩니다. 추정되는 아, 판타색. 네, 유사 붉은색. 판타. 주황색. 네. 그러니까 유사 붉은색을 유사 주요색으로 채용하고 계십니다. 이거 가만 있어봐. 아까 바이올렛이라 그러길래 통진당 얘기하려 그랬는데. 네. 바이올렛이면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그, 보라색과 환타색을 같이 써요. 환타색, 그럼 민중연합당.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온갖 좌빨입니다. 나왔네, 나왔어. 예. 아직 근데 뭐 근로자와 서민을 어찌 대변할지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52세 남자 마산 진전면 출생 마산중앙고 부대 87년 집시법 위반 징역 2년 집유 3년 그 다음에 특별 사면 6월항쟁이죠. 이때 수형으로 인해서 소집 면제됐고요. 장남은 현재 이작사 헌병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창원시장 선거에 두 번 낙선했고 국회의원하러 나온 실망하지 않는 부산 더민주형 출마자입니다. 참여정부 시에 해수부 장관, 행자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을 지낸 허성관 씨의 동생입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겠다. 이거는요. 전기사업법 개정이라는 말은 여당이 말하느냐 야당이 말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다른데 허성무 후보가 말하는 건 2%의 대소비자, 즉 기업의 전기요금을 확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임금제. 그러니까 지난 지선하고 지난 총선까지 다 보다가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모든 정당이 다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수준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 올라갔습니다. 더민주가 생활임금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더민주 후보들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로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오늘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이재환 35세고요. 남자 정당인입니다. 창원대학교 법학과 졸업했고요. 병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두 번 들어갔다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5급 제2국민역으로 두 번 들어갔으면 진심이죠. 네. 예. 면제 받았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7,400만 원, 전과는 없고요. 지역지인 뉴스 부산 취재본부 차장 출신이에요. 몇몇 쓴 기사를 살펴봤는데 뭐 재능 없는 기자의 고백, 그러니까 기자 수첩처럼 이렇게 예, 수필식으로 네. 뭐 이렇게 해놓은 기사들도 있고 그 기사가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몇 재능은 몰라도 재미는 있다. 재능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삐익. 예. 하여튼 좋은 기자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네. 네, 뭐 그런 류의 뭐 그 기사들도 많고 네, 기사 많이 썼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다 존재하지만 인사 다니는 사진 말고 의미 있는 자료는 못 찾았고요. 대신 유일한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다행히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입법, 최저 시급 1만 원 인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민 소환제. 네네네. 하긴 뭐 다른 지역 국회의원을 주민이 자꾸 소환하면 바쁘겠죠 국회의원이. 네. 청년 자립 기반 구축. 네. 구축을 위해서 뭔가 이제 입법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예, 이렇게 공약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후보 보죠. 네, 정의당. 정의당. 노회찬. 놀랄 일인가요? 네. 아, 어딘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정치 카페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예. 예, 59세 남자,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고, 아시다시피 17대, 19대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19대 국회의원 임기 수행 중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삼성.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그 자기 그 홈페이지에다 게시했다는 이유죠. 그렇죠. 예. 네. 네. 의원직을 박탈당하죠.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 유죄라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였죠. 그런 방식으로 당시 서울시 지역구 중 최다 득표 당선자가 날아갔죠. 네. 육군 일병 공무 만료 소집 해제고요. 그리고 전과가 아까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빼고도 두 건이 더 있는데 네. 하나는 1990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네. 다른 하나는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죠. 100만 원이고요. 이거 코스네요. 그렇죠. 어느 기분 좋은 저녁. 민주화 운동을 한 다음에 예. 네, 어느 기분 좋은 저녁에 음주운전을 네, 하고 예. 명예훼손이 좀 특이하죠. 재직 시에 발의한 의안 595건, 대표 발의가 66건인데 가결이 4건이고 대한반영 폐기가 19건이요. 네. 그리고 슬로건이 새누리 이기고 민생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찬 의원 정도는 이 의정활동만 놓고 보면은 그 당대표급 유닛이죠. 출석을 많이 하되 이제 법안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는. 네. 주요 공약이 안정된 일자리, 임금, 안전한 일터 등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찾겠습니다. 두 번째가 의무급식, 아동보육, 혁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아, 이게 또 창원과 더불어. 더불어라는 말 정치적인 게 뺄까요? 창원에 더해. 더 뺄까요? 창원 등등. 많은 이제 지금 부산 경남의 후보들이 지금 단일화 협상 중입니다. 저희들이 녹음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이젠 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앞포구. 창원이 이런 정치사의 새 역사를 쓰는 동안에 마산은 그때는 창원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산은 김호일 3선, 강삼재 5선, 이주영 4선, 안홍준 3선 부지런히 보수 중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포구에는 5선 도전자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네. 새누리당 이주영 남자 64세 국회의원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16, 17, 18, 19대 국회의원 사시 20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재산은 약 20억 정도 잡히고요. 병역은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은 육군 중위 본회의 출석률 77% 상임위 출석률 62% 법안대표 발의 21건 이중 가결 하나 대한 반영 폐기 2건 가결된 법안을 보면은 현행 실내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대요. 이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통합하게 한 게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듯 세월호 사건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고 팽목항에서 네. 오랜 기간 유족들과 함께 머물며 현장을 지휘했던 점 때문에 의외로 세월호 연관 정부 인사 중 가장 덜 까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5대 때는 통합민주당으로 처음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즉 과거 민주당 인사입니다. 당연히 낙선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6, 17, 18, 19대 내리 창원과 마산에서 한나라 새누리계 국회의원을 합니다. 과거 통합민주당의 몸을 담았던 이력 때문인지 자기 색깔이 좀 있는 편이고 중도 보수에 가까운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를테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최경환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위로 돌리자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2014년 몰라요 윤진숙이 낙마하고 나서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에 올랐고 두 달 만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윤진숙. 전부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윤진숙. 그렇죠. 초기에는 좀 어버버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팽목항을 떠나지 않았고 상황을 진두지휘했고 물론 얼마나 권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쯤에 쇼맨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면도도 안 하고 성성한 흰수염을 가지고 네. 매체에 자주 등장했죠. 조국 교수가 칭찬한 유일한 현 정부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4년 12월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때 대통령의 눈에 들었나 급속히 친박으로 변신. 당내에서는 유승민의 대양마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40세 남자. 합성초 양덕중 마산중앙고 경상대학교 법대 창원대 행정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전과 없고요. 지역이 지역이라 그런지 아직은 40세밖에 안 된 후보인데도 3.15 의거를 화두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3.15 의거로 이승만에 맞서고 50여 년이 지났는데 마산시민의 삶은 안녕한가 뭐 이런 식이지요. 호남새누리 후보들이 이정현의 사례를 들듯 전국의 더민주 후보들은 이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야기합니다. 혈세 낭비는 저렇게 막는 거다. 청년들도 기본수당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동네 야권 인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준표. 내가 준표 돌려달라. 준표 내놔. 준표 물어내. 등등. 무슨 방법으로 돌려준답니까? 홍준표가 가서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설마 또 무상급식 중단하는 거 아니냐. 내가 준 표를 더민주로 돌려달라. 학교 급식법 개정하겠다. 말고는 공약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재산이 7,491만 2천 원인데요. 지난번에 납세를 3,800만 원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거 기부한 거 아니에요? 절반을? 국세청에 기부하면 이상하잖아요. 납세를 한 이유는 뭔가 하고 봤더니, 본인의 재산은 7천만 원이 맞아요. 6,800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단독주택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그러니까 주택이라 하지 않나? 버려진 곳이죠. 흉가. 지붕이 있길래, 지붕이 있길래 산다. 아무도 뭐.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으신지 다 빌렸어요. 차가 포터2인데요. 네. 냉동탑차예요, 심지어. 근데 원래 이렇게 외진 집에 살고 냉동탑차가 있으면 연쇄살인마 아닌가?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냉동탑차가 있는데 이 냉동탑차도 리스예요. 할부예요. 그래서 할부 요금이 아직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납세한 거 보면 다 부모님이 납세한 거예요. 세금은 다 부모님 세금. 그리고 여기 본인 재산 밝히는 데에는 부모님이 독립생계 유지라고 재산 공개를 안 해놨어요. 따라서 세금은 다 부모님 거. 재산 7천만 원은 자기 건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빡빡한 후보가 더민주에 나왔고요. 노동당 후보 보시죠. 노동당 후보도 빡빡합니다. 노동당. 노동당. 이원희 남. 그래도 우리 후보보다 돈 많은데 왜? 노동당 이원희 남자 39세. 직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사기사입니다. 멋있다. 시네마 천국 같은 거네. 영사기사세요. 네. 네. 창원대 국문학과 3학년 중퇴했고요. 노동당 마상 당원협의회 위원장입니다. 마상이 아니라 마상. 마상이라 했네요. 마상? 김상조 엔지니어 이응과 니은은 영원한 화두. 노동당 마상. 노동당 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풀픽이 투블럭컷을 했네요. 이거 되게 머리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착한 분들인데 보면 제 경험으로는 사진 앞 카메라 앞에서 웃을 줄 모르세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스마일이라기보다는 스머크 음흉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나왔네요. 네. 하여튼 스타일리시하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기사 검색을 해보면 총선 후보 이색 직업으로 소개됩니다. 영사 기사. 네, 사구을의 사구갑의 박경민 후보와 같이
박경민 후보는 통닭 배달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같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각인데요. 훌륭한 신랑감이에요. 빚이 없어요. 예금이 많아요. 네. 근데 자. 전 재산이 1억이잖아요. 요즘 돈 모으기 요즘, 힘들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1억은 훌륭한 신랑감 아니에요. 아, 돈 모으기 힘들잖아. 돈 모으기 힘들지.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수저 아닌 사람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일상. 결혼할 때 얼마였어요, 예금? 저요? 예. 네. 제가 예금보단 많았어요. 진짜? 얘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장기를 팔아서 그래요. 아니, 저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결혼했어요. 네. 척추 저도, 같은 저도, 걸 네. 팔아서 결혼했어요. 네. 네. 그래 지금 서 있지 못하잖아요. 자. 내 척추 얘기 그만해. 이 자식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어? 네. 그냥 정당인이라고 써있네요. 네. 새누리당 윤한홍 남자 53세 창원 문성대 특임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행지 32기 서울시 행정과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대통령실 비서관 32대 경남도 행정부지사 재산은 13억 8천만원 육군 소위 장남은 해병대 병장 차남은 이병 대상입니다. 친이계로 분류된 인물이고 현 경남지사인 홍준표의 측근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총선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도 홍 지사의 뜻을 따르겠다는 게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우와. 아마 이번 총선에 나온 걸로 보아 홍 지사가 나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나이 53세에 무슨 누구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해요. 아니 정치인 그동안 정치인 그렇게 봐놓고서 왜 몰라. 아, 그래도 안철수만 안 듣는 사람 그 당에 누구 있어. 많아요. 천정배. 아니 아까 그 그 사람 천재라고 아까 어저께 소개했잖아. 문재인. 그게 다 욕순이라고. 이 얼음의 신들아. 이 얼음의 신들. 아 아이스가 노련하신 분. 네. 자 2015년 11월 명태를 신청 총선 전에 투입됩니다. 블로그의 카피는 윤한홍 꿈을 엮다인데 자신의 꿈을 엮었다는 뉘앙스 애매한 말을 왜 캐치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인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 이분이 인사 나간 날에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43세 남자. 내서초 창신중고 고대무역학과 법학과 석사. 이게 뭐 50년대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에게 되게 많은 이름이었죠. 맞아요. 맞아. 귀남. 귀남. 이게 남자가 귀하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붙이잖아요. 근데 그걸 딸 이름으로 붙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동생은 아이고. 꼭 아들 낳겠다는 네. 예, 서원을 담아서 네, 주문이죠. 일종의. 그죠. 네. 혹은 뭐 필자. 반드시 남자를 낳겠다 뭐 이런. 아 진짜? 예, 그랬어요. 옛날에 와, 드라마 아들 귀자 필자 아들이 귀남이었어요. 아, 네, 귀남의 역할이죠. 그 본명 저 조남이 귀남이신 그 5, 60대 여자분들 되게 많습니다. 막내가 종말이? 네. 네. 아 종말이 광민영이었나? 딸내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쓰던 이름이었어요. 딸 고만 낳겠다고. 종말 맞아 맞아. 말자 있었죠 말자. 네. 무섭다. 아, 다 아들 관련된 거구나. 맞아요. 네, 결국에는. 예. 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니까 이름만 봐도 한국이 남초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어야 돼. 하여간 이분은 남자입니다. 하, 귀, 남, 후보. 그니까 본인이 귀한 거예요, 네. 다른 분과 달리. 43세 남자. 내서초 창신중고 고대 무역학과 법학과 학사. 창원대 법학 석사 과정 중. 육군병장 만기. 4시 42회. 연수원 32기. 재산의 차량이 11년식 SM3인데 그 뒤에다 써놓는 걸 까만칠을 해놨어요. SM3를 샀다고 하고 뒤에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걸 가렸잖아요. 근데 무슨 재산을 샀다고 하고 차 번호를 써놓진 않거든요. 따라서 스펙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제일 그러니까 하위 트림이에요. 기본 옵션을 사서 그게 쪽팔렸다고 생각해요. 깡통 사가지고 근데 가죽 시트만 겨우 갈았는데 아이고 나 마음 이해할 아니면은 것 같아. 그 SM을 네. 다른 SM을 이해해가지고 SM 쓰고 남 다음에 체크하고 7번 아닌 뭐야 계속
어차피 가액을 보면 대충 스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가액 갖고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좀 많고. 하여간 우리나라 차들은 2010년대에도 그 에어컨 없이 기본 옵션 다는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차 몰기 힘드시겠다. 그나저나 긴급 질문. 네. 다음 달에 중고차 회사 광고 들어와요? 아니요. 중고차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 재밌잖아요. 아, 자. 원래 다른 것 중에 차가 제일 재밌어요. 예금 보험은 봐봐야 재미도 없어. 부럽기만 하지. 난 있지도 않은데. 차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난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간 법무법인 마산의 변호사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고요. 마산 최초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네요. 그게 사실이면 슬픈 일 아닙니까? 마산 같은 큰 도시에? 그 규모에. 그러게. 그리고 이분 나이가 43밖에 안 됐는데. 예. 최초라면. 10년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어쨌다는 거야. 법 없는 도시죠? 마산의 발전에 대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요. 서부개척입니까? 예. 부산 민주연구 봅니다, 이 사람도. 이 지역구에서 총선만 네 번째로 도전합니다. 와우. 블로그는 5개월 전, 트위터는 2년 1개월 전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열심히 하시다 지친 거죠. 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귀한 남잔데. 그렇죠. 내가 뭐 이거 하고 있어. 트윗으로 돌아오신 마팔해드립니다. 네. 네, 내가 지금 옵션도 없는 SM3 몰고 있는데, 지금. 공식 사이트는 정치인 사이트가 아니고 본인의 법무법인의 사이트입니다. 마치 이건 저 오클라호마 자유주의 치과를 떠오르게 하죠. 지지자들이 들를 곳을 못 찾았는지 법무법인 사이트에다가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네요. 후보가 없던 지역구였는데 하기남 후보는 지난 19일에 모친상을 당해서 그걸 치르고 난 후인 22일에 이르러서야 출마를 선언합니다. 아이고. 예, 한참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국민의당 안성오, 46세 남자고요. 자영업자입니다. 마산대학 레저스포츠 학부 졸업했고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 장남은 해군 복무 중입니다. 폭처 업무방해 공무상 표시 무효. 공무상 표시 무효? 네. 그 무슨 소리야? 그것까지 조사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빈 땅에다가 이렇게 뭐 네. 우리 집 이렇게 팻말을 걸어놨다. 아니 무효잖아. 표시 무효. 네. 아 이거는 빨리 뭐라도 얘기해요. 드립이라도. 아니 뭐 공무 중 자동차 타면서 공무 중이라고 차를 달아 이렇게 타고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공무 중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공무 중이라는 표시가 무효다. 아 그. 그 남대문에서 한 3-4만 원을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 불법이고. 가끔 진짜 간 큰 사람들이 사다가 달고 다니는 놈들이 있대요. 아, 그거 걸리면 전 거예요? 그거 때문에 걸리면 안 돼요. 그게 하는 소리야. 아, 이 양반이. 아,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걸 네. 꼭 그걸 하신 건지는 모르죠, 우리야. 예측을 해보는 거지. 앞에 폭처랑 업무방해가 있으니까요. 네. 그쪽으로 좀 주목해주세요. 네. 어쨌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고 사면 복권됐습니다. 현재 경남 보디빌딩 연합회 감사예요. 네. 어릴 때부터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이게 학력을 봐도 그렇고. 레저 스포츠 네. 네, 나오고요. 그 자영업은 아마도 헬스장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예, 체육관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진을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왜 근육 좋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힘세 보이게 생긴 사람. 예. 네. 악력학직 얼굴 내모.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실제 이제 전신을 봐도 탄탄합니다. 예, 네, 그니까, 헬스, 뭐, 이렇게 헬스장, 뭐, 하다가, 관장 하다가. 아, 그간의 네. 방송에서 사상 처음 나온 몸매 평가야.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여튼, 네.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운이 좋은 것까지. 출마 경력이 두 번 있고요. 군의원과 도의원 선거였는데 두 번 다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윤한홍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마산 자유무역 지역 이전과 MCT 건설 공약은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 예, 요것 때문에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요. 어디 국민의당 따위가. 그래서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네. 네. 답 좀 하세요. 지역 공약, 중앙 공약, 예, 모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일단, 나올 줄 알고. 일단 뭐, 희망찬 발전을 예. 속지 않았어요. 예. 지역 공약, 중앙 공약, 없습니다. 하여튼 건강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체육관 다니시고요. 네. 창원 끝으로 지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창원, 창원과 창원 마산을 지나 창원진해로 왔습니다. 부산편을 들으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우셨을 수 있습니다. 13대 통일민주, 14대 민자, 15대 신한국, 16, 17, 18대 한나라, 19대 새누리. 부산 경남의 기본 코스 타임 테이블을 충실히 따른 옛 진해시, 지금은 창원 진해구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성찬, 남자 61세, 국회의원, 해군사관학교, 영국 왕립국방대학원. 대장이에요? 네네. 경기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졸업. 한남대 지역발전학 박사과정 수료. 전 28대 해군참모총장. 대장이에요? 예. 천안함재단 고문.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전과 없고요. 본인은, 예, 대장 전역. 네. 장남은 병장 만기. 재산은 15억 8천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7%, 상임위 출석률 87%. 법안 대표 발의 42건 중 가결 6, 대한반영 폐기 7. 가결률이 대한반영 폐기만큼 많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 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군 보건의료 일부 개정안 등을 내서 가결시키는 등 군사행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냥 군 원로들 더 매겨 살릴 자리 만들어주는 법으로 자꾸 저는 들리네요. 네. 이 사람의 위치상. 지역구도 없어요. 법안들이. 신경 쓴 흔적은 좀 있지만. 어찌 보면 군 비례대표 의원이 할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군 출신이다 보니 괄괄하십니다. 강정마을에서 한참 싸우던 시절 통진당이 해적기지라고 해군을 표현하자 통진당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회도 천안함 폭침 부정 2회수 사죄해야 한다. 박찬신 신부 연평도 발언 사과하라 등 사과 강요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아, 사과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참고로 김성찬은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천안함이 뭐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성찬은 패장이고 북한의 해군군함이 피격당한 사건이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임기를 채우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도 실패했는데 패장이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사실 가만두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이 영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시 총장이 쫓아다니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드림만 날리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출마의 변은 진해발전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이놈의 골든타임 진짜. 그러니까 이분도 골든타임 드립을 쳤습니다. 언어 감수성은 꽝이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알아요. 이게 하도 많이 써대니까 이 인터넷 바깥을 모바일 바깥을 벗어난 세상에서는 이게 패드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예. 골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골든. 어른들도 금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의외로 또 이게 문명 파이브 같은 거 하다 보면 황금 시대가 열리면은 막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 예. 걸로 충분히 예. 받을 수 있죠. 예. 공약은 지역 공약뿐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49세 남자, 합천생, 가천초, 금정중, 부산상고, 고대경영, 본인 육군중위, 장남, 현재 사회복무요원, 차남은 입영대상, 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25회, 회계사무소 선경의 대표, 전과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벌금 200, 4년 뒤에 사면이 됐지만, 이게 힘들잖아요. 7년 후에 어느 늦은 기분 좋은 저녁, 음주운전 100, 이곳에서 19대 이후 두 번째 도전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의 대권 야심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창원 광역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르신들은, 이름이 복잡해지는 걸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창원에서는 뭐 의견이 반반 갈리는 모양입니다. 근데 안상수 시장 본인도, 안상수 시장이 가끔 이렇게, 솔직해서는 안 될 타이밍에 솔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도전 때 이 공약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 장기 연체 서민 부채를 면제하겠다. 주빌리 은행 관련된 공약은 보셨죠? 네. 더민주 비례대표 때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소액을 꾸고 10년을 버티자면요. 소액을 꿔보신 분만 아시는데 그 비용 이상의 스트레스와 모멸감과 행정경제적 곤란함을 겪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한번 가봄직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글씨의 공약은 그대로 읽으면 진해 독립 네 글자예요. 뭐로부터요? 그게 걱정이죠.
창원에서 어디로 안상수의 포갑에서 독립 아 창원에서 나가서 부산시 진해구가 되겠답니다. 공약입니다. 그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갈아타기 이적 그렇죠. 갈아타기 예 부산 군항제 어 그러네요. 전 부산 시민 김상조 엔지니어는 지금 찌푸리고 있어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최연길 56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했고요. 해군 대위로 복무했고 장남은 현재 육군 중위로 복무 중입니다. 전과가 3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 공무집행방해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이요. 근데 공무집행방해 모욕이면 공무원한테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욕을 요즘 그 그렇죠. 전경한테 이 짭새야 이러면 모욕죄잖아요. 그건 좋은 말은 아니거든. 거기다 뭐 꼬집기까지 했나봐요. 상해도 있고. 에이 그 나쁜 새끼 꼬집었다가 그럼 세 개가 다 지금 완성된 거야. 에이 나쁜 새끼 꼬집으면 뭐 재수 없으면 연행대다가 좀 발부덩 쳐가지고서 쥐어 박으면 바로 아 이 새끼야 이거 해도 그 세 건이 동시에요 그럼? 어 그렇죠. 한 한 죄목이죠. 네. 네. 하여튼 벌금 300이요. 명예훼손으로 사회봉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네. 뭘 했길래? 목을 살벌하게 잘하시나봐. 자, 이게 그, 뭐, 온몸이 떨리도록 합시다.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쏙 빠지고 막. 그, 요게 대가들 있어요,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 내장 뭐, 이렇게 빼가지고. 뭐, 나 줄넘 깨버릴 거야. 막 이러면. 있잖아요, 왜? 몸이 부들부들 떨려. 네, 무서워가지고. 예,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진해 경실련 창립자라고 합니다. 13년 동안 자비로 노인, 장애인 무료 급식 및 노래 교실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밖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죠. 그 유면상 PD 말이 맞네요. 저는 길에서 스타렉스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후보들은 특히 국민의당 후보들은 다 스타렉스를 이것도 무슨 저기 자기 자격이 있나? 꼭 아홉 명을 태울 필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예. 근데 이분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스타렉스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노인들 뭐 모시고 뭐, 네. 뭐 급식을 했거나 봉사 활동할 때는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인지 네.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32%나 받고 비록 낙선을 했지만. 지역에서 이제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그 전과들이 생깁니다. 아, 출마한 이후에. 네. 네. 그게 이제 남양지구 산업단지 분양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 반대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세 건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네. 정치활동하다 생겼어요. 정치활동하다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으나 영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으로 왔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인지도가 32% 받은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당 타이틀을 얻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거 모르죠. 저도 이번에 그건 좀 있겠죠. 이상해요. 32%는 정말 의미 있네요. 굉장히 그렇죠. 큰 수치죠. 네. 그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는 국민의당 후보를 보셨고요. 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진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갑 현재 진주 갑은요 19대의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아서 각종 더러운 어휘들을 대독하며 고생한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국회의원은 박대출의 전임자 진주갑 재선 최구식 의원이었습니다. 디도스 낙곰수의 나비 효과로 운명이 뒤바뀐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얼떨결에 총 때맸다가 직업이 날아간 촌부의 느낌이 있습니다. 19대에 아유 뭐 당선돼서 복당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가 박대출연한테 졌고 아직도 당은 그를 찾지 않죠. 아이고. 예.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새누리당 박대출 남자 55세 정치인 연세대 정외과 석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전 서울신문 정치부 부장 공군 일병 소집 해제 본회의 출석률은 93% 상임위 출석률은 86% 법안 대표 발의는 34건 가결 하나 대안 반영 폐기 7건 유일한 가결 법안의 이름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자, 2014년에 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왕창 발견됐잖아요. 네. 막 운석 로또 분위기였잖아요. 네. 기존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운석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그의 개정안을 보면은 운석을 국가 등록 제도화시키고 국외 반출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국외 반출. 즉 이제 그렇지. 운석을 해외에 팔면 처벌받습니다. 오. 진주시 의원의 운석법이라 지역 법안 같기도 합니다. 원래는 디도스 여파로 자진 탈당한 최고식의 지역구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고식을 물리치고 새누리당 전략공천으로 출마 당선되었죠.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최고식이 복당해서 함께 경선을 치렀습니다. 신문사 기자 출신치고는 막말을 좀 하십니다. 국정원 및 사이버사 대선 개입 논란을 추궁하는 진성준 의원에게 종북 말고 월북하지 라고 외치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때 이분 홈피가 다운될 정도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트위터리아는 박 대출을 북한에 대출하고 싶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렇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무이자. 네.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새누리당은 얼마인가 그를 당 대변인에 임명합니다. 이 외에 새정치는 땅에 묻혔다. 독불장군 안철수는 책임져야. 라는 말을 무려 2014년에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2014년 6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주세요 1인 피켓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지역 공약이 대부분인 그의 공약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결사 박태출이라는 카피가 보이는데 진짜 돈을 꿔주는 게 아닐까 이유는 얼마일까 심히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분 재산에 원래... 대출 있는 거 봤어요? 확인했어요? 있어요? 아니 있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원래 이분만큼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대출 있는지? 해결사는 대출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돈 받아주는 사람이죠. 대출 그치. 받은 사람이 도망다닐 때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그에게서 받아주거나 그를 제거해주는 추노꾼. 그렇잖아요. 예. 제거하면 해결이 아니죠. 그니까, 아니요, 장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대출이 아니라 적출을 하죠. 자.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47세 남자, 경남 사천생이고요. 아, 대출 있네요. 아, 있어요. 박대출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죠. 정영훈 47세 남자 경남 사천생 사천초 사천중 대하고 서울대 법대 좌수 인직은 위지절 원위부 결손 5급 제2국민역 떼어읽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손가락 일부 결손입니다. 아... 변호사 전에는 현대 아산에 상무를 한 적이 있네요. 19대 진주갑에 이어서 재수 중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가 쉬운 해고 제한이라든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든가 의무급식 의무보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보정당의 정당의 공약과 중도야당의 공약이 닮아가고 있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진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값의 보급률이 40%가 안 된대요. 그러면 가스통 사다 쓴다는 건가요? 진짜 구리네요. 60% 정도 되는 가구들이 임기 내에 2배까지 끌어올리겠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자체장만 움직여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가스 사업 맞아요. 정도만 해도 계약된 기업들이 반드시 시설을 합충해서 보급을 더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앙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무소속 후보를 보여주시죠. 무소속 이혁 남자 49세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했고요. 우성레미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동서창조포럼의 공동대표이네요. 진주갑에 등록한 후보 중에 유일한 진주토박이라고 합니다. 지역신문에서 명문가의 자제라고 했거든요. 네. 그쪽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명문가? 네. 그 가문 자체를 이렇게 띄워줄 아, 그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경상북도에 가면 한 두 군데 정도 나와요. 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고 유치가 공약입니다.
근데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두 건이 네. 있네요. 500만 원이랑 200만 원 맞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로 500만 원. 네. 개인 단위로요, 그걸? 네. 개인이? 네. 회사 단위 아닐까요? 본인 정가로 나와가지고요. 개인 단위면 무슨 노상방뇨 이런 걸로 500만 원을 맡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레미콘 대표 이사다 보니까. 그죠, 그죠. 네. 예, 회사 단위의 걸 개인이 쓴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주 씨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을. 김상조 기술행정관 외에 많은 문학 잉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 찬성 의원들. 생각해보면 찬성 의원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처음 발의를 때린 게 누군가 색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 깔려 오는 거죠. 한나라당이? 아니요, 한나라당 깔 거예요. 아, 예. 한나라당이요? 군소정당이죠? 네.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네. 한나라당이 05년에 한번 법안을 마련을 해야겠다, 에드벌론을 띄우다가, 당시 여론에 밀려서 확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인 08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됩니다. 이때 대표 발의자 김재경 의원, 진주을에서 삼선했습니다. 보시죠. 이미 저희 후보에 대한 그 음해. 일방적 음해와 평가가 그 앵커에 의해서 소개하기 싫으시죠 갑자기. 네. 그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재경 남자 54세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대 석사, 국회 예결위 특별위원,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사시 29기였고요. 청주 부산 서울지검 검사. 병역은 본인 개인 질병으로 면제, 장남은 병장 만기, 재산은 1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이 모두 각각 93, 80%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는 24건, 가결 없고 대한반영 폐기 8개 놀았습니다. 대한반영 폐기만 있다 보니 이걸 소개하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입니다. 김진태도 그렇고 새누리당 검사 출신들이 인권을 대변한다고 믿나 봅니다. 그렇죠. 뭐 그들의 카피가 공익의 대변자이긴 하죠. 게임업계와 적대적인 분 중 한 분이십니다.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사실이다. 게임 업계는 끊임없이 자정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자정 노력을 제대로 안 하면 누군가는 칼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을 해서 게임 업계를 벌벌벌 떨게 했죠. 솔직히 진짜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김재경 의원 국회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선출입니다. 이게 대체 언제적 일입니까?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는 느낌입니다. 배가 정말 부르시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는 경남인이 찍어주시겠죠. 거의 이상입니다. 무슨 뭐 올해 5월 달에 XSFM 개국 페스티벌 하는 것 같은 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50세 여자 진주생. 봉곡초 진주여중 사면여고 덕성여대 도서관학과 경상대 지방자치학 석사. 경남 더민주 유일의 여성 후보. 부산을 앞에도 딱 두 명. 원내인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를 빼면 또 유일해지죠. 07년부터 11년까지 진주 참여연대 사무처장. 06년 진주시 시의회 비례대표 낙선. 19대 총선에는 단일화로 예비후보 사퇴.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야권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게 자랑입니다. 14년 진주시장 선거 낙선 그리고 20대 총선. 저돌적인 부산형 후보입니다. 배우자는 노동운동가인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배우자만 차갈고 본인은 뚜벅이 같습니다. 부동산이 4억 4천인데 대출이 3억 4천입니다. 하우스 푸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내 진입을 위해서 신청은 비례대표 출마를 신청했는데 낙방했는지 자기 지역구에 그대로 나옵니다. 소액 채권 정리 같은 더민주 레퍼런스 공약만 봐뒀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강주열 남자 50세 직업이 없답니다. 네. 경상대 사회학과 졸업했고 직업 정치인으로 등록했어요. 어? 또요? 네. 또요? 또요? 그전에도 자주 그랬나봐. 출마했으니까 마음이 바뀌면서 이렇게 송관이 찾아가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무직할게요 하는 일도 없네요 뭐 이랬다가 출마 전에 정치하는데 정치인으로 할게요. 출마 전에 무직이었고 네. 3대 4대 진주시 의원이었네요.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정무특보 맡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두 건입니다. 네. 2006년도에 아직까지 그 둘을 같이 한 유니크한 사람 못 봤어요. 선거법과 음주운전을 같이 걸린 네. 열린우리당으로 진주시장에 선거 출마했었었네요. 사무소 개소식 때 김두관 전 지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중공영제 시행, 상평공단의 단계적 재개발, 문화예술대학과 항공대학 진주 유치 등이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영시 고성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혹은 통영시 고성군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한 후보를 들여다봅시다. 자, 네, 조선거구제 이후요. 통영과 고성은 늘 붙어있었어요. 지역사상 최다선 의원은 현역이에요. 그가 비례표함 사선에 도전하는데 아니, 그거까지. 네. 네.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음악 바꾸자 이거. 여기만, 음악 깔자. 여기만. 빰빠빰빠빰빠빰빠.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확실. 근데 당선자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무투표 당선이 확실한 사람이 법적으로 만든 표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당선 네, 유력. 다시 바꾸죠. 당선 유력. 빰빠빰빠빰빠빰빠빰빠빰. 당선이 될 사람.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당선이 확실합니다. 무투표 당선 새누리당 이군현 남자 64세 국회의원 3선입니다. 네, 이제 4선이 될 것이 예. 확실합니다. 중앙대 영어교육과 미국 캔자스 주립대 철학석 박사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한국 교총회장입니다. 교총회장이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4% 상임위 출석률 69% 법안 대표발의 12건 수정가결 3건, 대한반영파기 2건. 아, 당선이 돼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더니 몇 가지 까먹었네요. 재산은 18억이고요. 맞아요. 병역은 육군 1병.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제됩니다. 야, 그게 뭐 미래를 내다보듯이. 내가 지금부터 입법활동을 아무리 하지 않아도 나는 무투표 당선이다.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듯 널널한 그렇죠. 기록. 와, 상임위 출석 69회 진짜 법안대표 12건이면 이거 안 진짜... 했어. 안 했어. 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이제 판결이 해외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결이 해외에서 나고 국내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내 법원이 직권을 조사해서 이거를 취소하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삼성을 위한 법이네요. 네, 재밌죠 이거 되게. 통영에는 통영을 유명하게 만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곡가 윤희상 씨고요. 또 하나는 소위 통영의 딸이라 부르는 보수의 아이콘 신숙자 씨가 있죠. 통영의 딸 문제로 언론에 자주 엄청 나왔습니다. 2015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선역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막말로 혼자 규정하고 혼자 엄청 흥분하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막말하기보다는 야당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별로 수위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다. 아, 그건 정말 정해진 기믹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초선이 하는 일이죠. 입법만큼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한 일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공약은 지역 공약일 뿐입니다. 지역 공약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대교를 지을 것이며 철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활동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아, 네. 예. 뭐 저밖에 없죠? 넘어가시죠. 네. 아니, 저기 체납의 얘기 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기분 좋으신데 좀 내시죠. 시원하게 얼마예요? 250입니다. 아니 뭐 그냥 뭐. 네, 당선이 확실한 후보를 보셨고요. 나 참네. 아, 그 저기, 이런 말을 다 해보게 되네 여기서. 이군현 후보께서는 저기 하늘에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병장급이 낙엽 잘못 맞으면 이제 노졸중 옵니다. 자. 특히 은행 조심하세요. 은행. 아, 밟으면 냄새로 죽을 수. 그러니까요. 예. 구취소. 네. 집이 구취소가 되죠. 그거 밟은 신발 신고 집으로 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신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참에 예, 당선 기념 조단이라도 하나 사시고. 사천남의 하동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남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김두관 전 지사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캐디를 자기 딸처럼 여기신 분. 나도 그 얘기할래. 아, 그래요? 미안해. 중앙정가 인물만 놓고 보면 세상 모든 손녀들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을 할아버지.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가장 큰 이름이죠. 300밖에 안 나왔죠, 벌금이. 아, 대단합니다, 진짜. 육선 중 5선을 한 곳이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천시는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리당한 친이계 중 한 명인 재선 이방호 의원이 5번 출마해서 3번이나 진 곳입니다. 친박연대 및 범박근혜 지지세력의 돌풍 덕에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치인, 엄청난 아이러니의 주인공, 간달프 더 핑크, 강기갑 전 의원에게 패하고 이방호 전 의원은 현재까지 당에도 못 돌아가고 새해를 복구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탈락한 이방호 예비후보는 무엇이 두려웠던지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철회하는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죠? 예. 여기 디펜딩 챔피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가 보죠?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여상규, 남자 67세, 국회의원 재선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전 고등법원 판사, 방일영 문화재단 이사,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또 조선일보의 3대 독자의 권익을 내려내주는 독자권익, 예. 리더, 리더스. 응. 그런 게 다 있고. 선. 예. 재산은 59억 7천만 원. 네. 본인 육군 상병 제대했고요. 장남은 병장 만기. 올해 5억 정거 됐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본회의 출석률 89%, 상임위 출석률 88%, 법안 발의 23건. 진짜 경남 의원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네요. 가결, 네. 가결 5건, 대안 발영 폐기 9건. 법안 발의는 적지만 타율은 6할 때이긴 합니다. 전시 사업자,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거 하는 의 등록, 정부 인증제를 폐지하고 아무나 전시 사업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전지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계에서 요구한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규제개혁 폐지 법안입니다. 이외에도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역시 대통령이 좋아요 한 100번 누를 것 같은 느낌의 규제개혁 폐지 법안입니다. 즉 입법의 상당 부분이 규제개혁 법안들입니다. 혹은 그냥 대통령이 내고 싶었던 법. 입장에 따라 규제개혁은 시장 막장화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판사 출신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치고는 정말 특이한 행보로 보입니다. 밀양 손전탑 진상조사를 반대했고 한미 FTA 찬성하면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지난번에 호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권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말이 좀 있었죠. 오. 201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간 장본인이 문재인 후보라고 말을 해 또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이런 막말은 조선이나 종편은 보도하지 않으니 노인들은 오로지 정청래 의원만 아실 뿐이지요. 2015년 12월 30일 여상규 의원의 사무국장이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무국장은 잡혔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수치가 나왔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남해경찰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도주와 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삼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케이블카, 해상터널 같은 지역 공약만 잔뜩 발표했습니다. 네. 공식 홈피의 카피는 하늘길과 땅길, 바닷길을 열어 우리가 하나 되는 더 큰 내일을 만듭시다. 약간 종교적이죠, 느낌이? 그러네요. 어시장에서 찍은 듯한 커다란 광어를 들고 있는 광어를 들고 찍은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생애 몇 번이나 저런 걸 만져봤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만지고 또 먹었을 거 아니야? 되게 커요, 진짜. 코난 오브라이언처럼 이렇게 세뮤얼을 삼성동에 갖다 맡기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예, 여상규 후보의 40분의 1의 재산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63세 남자, 경상대 식의약품대학원 석사, 경상대 총학생회장 출신. 본인 육군 하사 만기,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지난 25년 동안 도의회 의원 선거 6번, 군수 선거 1번, 국회의원 선거 2번, 그 중에 무소속 5번, 민주당 3번, 민주국민당 1번, 이번 총선 제외 9번을 출마해 모두 낙선한 연쇄 낙선마.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본인 2천만 원, 배우자 1억 3천에서 1억 5천인데 그 중에 아파트 가액이 1억 2천이니까 돈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갭 연합회 사무총장이에요? 예? 갭. 그럼. 이거 저기 티셔츠? 사단법인 GAP인데요. 이 GAP는 그 티셔츠는 아닌 것 같아요. 뭔지 안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그 소득 분배 갭을 극복하겠다. 다른 데 후보 중에는 아. 저 자 자라 후보. H&M 연합회. A세컨드 후보. 망고 연합회 후보. 무인 양품 후보. 뭐니 대단이야. 자, 다들 안전지대. 하니까 되게 재미없는 패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안전지대 너무 옛날 옷이잖아. 2개월밖에 안 팔아. 아, 그래도 넌 알아듣는구나. 어, 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나도 알아요. 알아요? 안전지대? 네. 스톰. 29213. 네. 맨투맨 네. 셔츠 안에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 있는. 지금 입으라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안 입을 텐데. 나는 그 당시 옷 중에 서태지가 광고하는 TP코시를 좋아했어요. 어, 세상에. 그걸 좋아했다네. 아, 그게 메이드 인 DPRK였어, 그리고. 아, 진짜? 네. 구 NL로서 그래서 또 이제. 하태경 의원을 지지하는 환타님의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낙선의 길을 가다 보면은 심적 고통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두 건 합의 300입니다. 이 정도 때려 맞을 죄는 몇 가지 없죠. 네. 소박한 음주운전이 하도 나오니까 이제 사연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서사를 넣고. 근데 진짜 그거 알아요? 감정을 넣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음주운전이 거의 없어요. 어. 생각해봐요. 뭐죠? 지금까지. 그런가? 그럼 뭐, 뭘 의미하는 거죠? 뭐 나쁘게 보면 그 정도는 퉁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김상조 오빠 말대로. 아 그건 영화 대사잖아요. 내가 대사잖아요. 늙은 사장들과. 내가 늘 수정하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골프도 치고. 골프도 치고. 어? 네. 그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비통하게 술을 먹을 일이 정말 없거나 부자여서 대리운전 썼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 가난하다고 근데, 해서 대리운전을 그건 아니죠. 아니 난 이거 보면서 한다고, 이거. 새누리당이 음주운전이 없다는 PPL에. 거를 보면서 PPL. 남명 후보가 홈페이지가 없고요. 업체에서 와꾸를 짜주는 블로그 역시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도당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서 도당 블로그에도 양력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불자인 것 같고요. 2015년 12월에 농촌사랑 모임이라는 멤버 133명짜리 밴드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밴드가 뭔지 아시죠? 밴드? 네이버 밴드. 어, 네. 자신의 이야기를 그룹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고 국회의원이 돼서 농촌의 희망이 되는 일들을 입법화하는데 정열을 바치고 싶다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한 7, 8줄 되는 글에 어디에도 당 이야기가 없어요. 더민주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 당적이 생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차상돈. 남자 58세. 직업이 없습니다. 경남대 경찰학과 졸업해서 하동경찰서장, 사청경찰서장을 역임했네요. 갭 연합회. 뭔지 찾아봐야 되겠다. 뭐야 대체 이게. 또 갭 또 나왔어. 제가 검색을 하다가 오타가 나서 차상동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기사가 나옵니다. 네. 어떤 기적어. 차상동 사천경찰서장. 아, 차상돈씨인데. 네. 예. 검색이 됩니다. 재산신고액이 12억인데 부동산도 많고 보험이 많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갤러. 그게 주갤러다. 네. 14년도에 사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명퇴 신청하고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려고 했는데요. 출마를 못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뭐 공천 탈락했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졌거나 그렇게 해서 탈락을 해서 지금까지 직업이 없습니다. 아, 주식하잖아요, 주식. 이 차상돈 무소속 후보하고 남명우 더민주당 후보가 있는 이 갭 연합회. 네네, 네. 좀 알려주세요. 이 GAP. 국가 인증 농식품 농산물 우수 관리래요. 이게 GAP래요. 예예예. 농림수산 추산티는 확실히 아니네요. 예,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붙여주는 우수 관리 인증이 GAP래요. 뭐 해석 같은 건가 봐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갭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협의회가 있다고요? 세상에 아니, 오만 협의회. 나중에 후보들 많이 보세요. 진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 있어요. 네. 협의회만 한 7천만 개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협의회 있어요, 들어보면. 네. 하여튼 2년간 놀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공천 컷오프 돼서 네. 이번에는 못 참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는 토건 중심의 공약이 쫙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천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항공 계열의 토건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뭐 에어파크 조성이라든가 뭐 항공 우주 기술대 유치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지역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법 개정 추진 등이 공약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해로 넘어가 보죠. 경상남도 김해시 갑 야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소선거구제 이후에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민정당류 대 민주당류가 8대 4, 17대 이후로 카운트하면 4대 4, 5할 승부를 벌인 곳입니다.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 을에서 한나라당 인사였던 사람을 노무현 대선 후보가 직접 스카우트해온 인물, 최철국 전 의원이 재선, 그리고 봉하마을이 없는 김해 갑에서도 17대 김맹곤, 19대 김민홍철 두 번 승리했습니다. 네. 부산 사하의 조경태 의원의 3선 비결은 상당 부분이 SOC를 통한 개인기였는데 그를 제외한 유일한 재선 이상의 민주당류 영남 정치인 최철국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낡은 노란 갑옷을 입은 장수였던 거죠. 그 상징성 때문에 보수 정권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공들여서 이 사람을 스나이핑합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날린 다음에 네. 5년 뒤에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전열을 정비하던 작년 12월 김해 신천단지 관련 산업단지 관련 비리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밖에 나와 있었으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명함 돌리고 있어야 할 타이밍에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유죄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김해 갑은 디펜딩 챔피언이 날아갔습니다. 새누리당 붉은색이 지역을 덮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는 노란 깃발이 펄럭이는 김해시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홍태용, 남자 51세, 의사, 인제대학교 의학과 신경과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 전 김해 한솔재활요양원 병원장. 재산은 33억이고요. 병역은 본인 공군대위, 장남은 육군병장. 납세 얼마 밀렸길래 7억을 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 선거에 나옵니다. 주로 봉사를 많이 하던 의사 출신입니다. 2012년 몽골 헨티 의료봉사단 공동대표로 있는 김해세랑 생활포럼에서 매년 개최한 불우유도끼 1일차집 같은 게 잡힐 뿐입니다. 병원을 찾아봤더니 그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 노동자가 12명, 총 5개과가 있네요. 블로그 캐치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여기저기서 아침 인사하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홍태용 후보의 사진작가님의 장비가 아주 좋으신 듯합니다. 단렌즈와 망원렌즈를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서 아주 뒷배경을 날리는 느낌이 빠방합니다. 아마 1대1 풀프레임 카메라로 보입니다. 와. 의사 출신다운 중앙공약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안전법을 보완 제정에 중증 치매 환자가 건병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여기저기서 좀 나왔었죠. 네. 당선을 위한 공약은 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충실히 해나갔다는 말도 꽤 인상적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후보인데 네. 정과 있네요. 이길 생각이 없네요. 아 정과 있어요? 네. 그 병원 짓다가 이게 뭐 병원 짓다 뭐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잘못 올리셨는지 건축법 위반으로 06년에 벌금 100 있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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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54세 남자, 김해생, 동광초 김해중 김해고 부대법대 학사 석사, 더민주로서는 매우 레어한 군판사, 예비역 준장입니다. 경상도 짬킹이네요. 짬킹? 그러니까 군으로만 보면. 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김해에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경남 유일의 더민주 현역 의원입니다. 19대 본회의 89.1%, 상임위 89.4%의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44건, 대한반영 폐기 12건, 수정 가결 3건. 좋다고는 못 보겠는데 여당 의원들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경남에서는. 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법 같은 지역법들을 냈었고요. 민영철 의원이 관련된 입법부의 가장 큰 이슈 두 가지 정도만 짚겠습니다. 하나는 동성애, 동성혼의 차별과 관련된 겁니다. 2013년 동성 간에 합의된 성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남성 동성애만 처벌 대상이던 것을 레즈비언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내놨는데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도 들었고 민홍철 의원이 내놓은 거예요.
심지어 같은 당의 남윤인순, 지금은 남인순 의원이 먼저 내놓은 92조 폐지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이 성소수자 관련된 법안을 놓고 서로 다 다른 소리를 해서 시끄러웠어요.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인 애티튜드를 보여줬던 사람이 민홍철 의원이죠. 나머지 하나의 중앙 이슈는 사업자가 구매한 고가의 차량에 대해 경비 처리를 제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방향이 어마어마했죠. 그 뒤에 모든 법인 카드로 차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민홍철 의원의 입법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체전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재선 하는 걸. 무소속 후보를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최두성, 남자 26세입니다. 아이고. 자영업하고 있고요. 창원대 공과대학 졸업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제어 계측 공학 전공 졸업했네요. 아유, 어렵네요. 육군 장교로 복역했고, 아, 복역이요. 이게 우리의 진심이죠? 그렇긴 하죠. 솔직히, ROTC나 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복역이죠, 복역. 저도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중2 애들이 이제 딱 천일 남았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고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육군 장교로 복무했고, 오늘 봐서 좋다의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뭐죠, 이건? 모릅니다. 오프라인 번개 모임인가요? 검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봐서 좋다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잘 봐서 좋다. 그렇죠. 오늘 연예인 누구 봐서 좋다. 그렇죠. 이런 것만 나옵니다. 네. 무소속 최성근. 네네. 최성근. 무소속. 최성근, 남자 40세. 장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잉업이라고 들려서.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 다른 말인가? 자, 잉업은. 김해 건설 공고 졸업했고요. 네. 현재 낙동강 민물 횟집 대표입니다. 아, 사장님. 네. 횟집 대표라서 그런가? 음주운전 두 건 있네요. 왜요? 사장님이 음주운전을 해? 아니, 뭐 손님이 기분 좋아. 손님이 어려서. 그렇지. 손님을 권하는 건 거절하기가 그래요. 아유, 최선에 한 잔해 이러면서 한 잔이지 하면서. 요즘은 민물에 먹어도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민물에요? 민물에. 민물에 먹으면 안 될 텐데. 디스토마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200이랑 100 받고요. 네. 공약으로는 네. 국회의원 인원 30% 축소, 자영업자 세금 납부 방법 개선 관련법을 발의하겠답니다. 왜 이런 법을 발의하냐 했더니 체납앱이 1300만원 세금 내기 힘드신가 봐요. 현물로 막 광어로 세금을 내겠다. 네. 이런 민물의 집에서 아 맞다. 그 민물은 뭘 줘야 돼요? 불어? 향어리 쏘가리 쏘가리 향어. 가게 검색을 해봤는데 블로거들이 되게 많은 글을 남겼어요. 왜냐면 횟집이니까. 네, 장사 되게 잘 되나 봐요. 주력 메뉴로는 향어회, 잉어회, 매기 매운탕이 있습니다. 민물 횟집 맞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시 유리입니다. 경상남도 김혜시 을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 이만기. 직업은 천하장 남자 52세 인제대학교 부교수 경남대 체육교육학 학사 석사. 오랜 세월 교수하셨죠. 예,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 박사. 현 새누리당 김혜을 당협위원장. 현 인제대 부교수. 재산은 7억 5천만 원.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는데 이게 5급 체중으로 그렇습니다. 씨름 선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만기 같은 시대의 아이콘을 군대를 보냈으면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장남, 차남이 모두 4급입니다. 둘 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고요. 정과가 두 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디폴트죠. 네. 얼마 전 방금 좀 전에 새누리당 후보가 음주운전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이분은 민주당에서 와서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가 심하신데. 난 지금 불쾌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다 아는 네, 맞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천하장사 소세지가 아닙니다. 네. 저래. 아마 맥스 본과 헷갈리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천하장사 10회, 백두장사 18회, 총 48회 장사 획득. 와. 그렇죠. 여기에 천하장사 치고 훈남. 네. 맞아요. 그게 떠요? 아니요, 제가 쓴 말이죠. 맞아요. 그, 저, 당시에, 저, 백두급에서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은 저는 고경철 전 코치 말고는 본 적, 이렇게 혼자 확 잘생겼었어요. 네. 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마산갑에 출마, 낙선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김해시장 후보의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합니다. 참고로 2004년 탄핵 열풍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것은 어쨌건 꽤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꼬마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최동원에 비유할 정도였죠. 그죠. 당시 이만기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민주와 정의를 다수의 폭력으로 유린한 3.12 의회, 쿠데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세력, 부패 세력, 지역주의 세력, 이 사막 세력이 야합한 그들만의 잔치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썼었고 하지만 나를 공천해준다면 그렇지.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가 비난했던 그 당의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12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긴 하지요. 네. 과거에는 천하장사랐다는 타이틀 뿐이었지만 이번에 SBS 자기야 백년손님 같은 TV에도 고정 출연하면서 호감도와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캐치는 공정한 사회, 반듯한 김해, 시민의 뜻 받들겠습니다입니다. 주요 공약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논쟁 중단이라는 중앙공약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논쟁을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어, 학교급식법을 밥을 주는 걸로 개정을 할 건지 안 주는 걸로 개정할 건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말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핵심이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 아, 그것은 유식대장의 수법이네요. 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48세 남자, 경남 고성생, 고성초, 진주 천전초, 진주 남중,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본인은 근위지절 강직으로 인한 5급 제2국민역. 장남은 현역 입영대상,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과만 3개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유선호 의원, 임채정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고요. 참여정부 동안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 이건 연설문 쓰는 일입니다. 를 거쳐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 현재 더민주의 경남 도당위원장, 경상남도 야권의 맹주와 꾸준 출마하는 불쌍한 당직자라는 두 가지 이미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는 인물이죠. 19대에 이어 김해을 재수하는 중이고 지난 지선에는 새정치연합의 경남도지사 후보였지요.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만 하면 여권에서 가장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인 홍준표에게 또 졌죠. 하지만 그 두 번의 패배로 네임밸류만큼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으로 경남의 야권 후보들이 하고 있는 상대당 후보 네거티브, 경남 도지사 네거티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압승을 예측하고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려나가던 캠페인을 행하던 이회창 캠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적으로 경남의 그러니까 국회 및 국정 경험이 풍부한 나를 찍어달라. 준비 같은 거 할 시간이 없다. 나는 준비돼 있다. 그리고는 지역과 중앙공약을 우르르르 내놓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남으로 넘어오니까 더민주의 노년복지공약이 기초연금 차등지급에서 평등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그 외에도 나 공약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정책 대결로만 가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이형우, 남자 44세입니다. 주소가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왕십리거든요. 네. 서울시 서초구 심반포요. 심지어 지금 집은 심반포로 나와 있어요? 네. 네. 주소가 바뀌었네요. 두 집 살림 하나요?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가지고 김해하고 무슨 연공가 있나 했더니 재산을 보니까 김해 쪽에 땅이 많네요. 아, 땅 보러 왔다가 네. 지역에 반했어. 네. 직업은 변호사고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변호사를 역임했네요. 재산신고액은 10억입니다. 병력 같은 경우에는 신장 체중으로 면제가 됐네요. 커서 그런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두 네임드 후보 때문에 네. 검색이 전혀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소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무소속 후보를 뒤로 하고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밀양, 의령, 함안, 창룡부터 다시 시작하죠.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제가 이제 분량이 없으니까 아주 길게 떠들. 밀양 창녕은요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이 우리 옥토퍼스의 면전에서 큰일 났다. 국민들이 화가 났다. 직선제를 수용해라. 왜냐면 이제 그 이제 집회하는 그 100여 만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가 재떨이를 맞은 것으로 유명한 군부 부역자 김용갑 의원이 삼선을 한 곳입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선에 도전을 하는 밀양창녕의 의원은 출마를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의령하만 지역구가 또 있죠. 이곳의 19대 당선자 조현룡 전 의원은요. 김해갑의 최철국 전 의원처럼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지난 11월 말에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최 전 의원과 비교하기는 좀 머쓱합니다. 선거구 고르기를 하려는 인상을 주는 정치인 재판의 결과는 보통 해봐야 300 아니면 징역 6에서 8개월인데 이 양반은 징역 5년, 벌금 6천, 추징금 1억 6천이 나온 국회의원에 대한 것 치고는 매머드급 선고를 때려맞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두 곳의 지역구가 합해졌지만 나오는 현직 의원은 한 명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엄영수. 동명의 개그맨 아닙니다. 남자 51세 공인회계사. 재혼을 많이 하셨죠. 네? 엄영수 개그맨. 네. 네. 재혼을 많이 했죠. 이분은 네. 머리털도 많아요. 네. 그렇네요. 네. 전 밀양시장 67기 밀양시장이었고요. 재산은 3억 7천만 원. 육군 병장 만기, 정과가 하나 있는데 상해 700만 원입니다. 상해. 그 보통 깽값이 아닌데요? 그렇죠. 입후보 횟수는 두 번입니다. 이름상 더 유명한 동명이인 탓에 통 잡히진 않습니다. 전 밀양시장임에도 그렇더라고요. 상해 700은 이건요. 연장을 들어야 나오는. 예. 아니 연장을 들면 근데 구속이 되니까. 그런가? 아 그런가? 벌금은 또 아니지. 뭐 이빨 하나 나가도 한 이쯤 나오지 않아요? 그런가? 옛날에 내 친구 한 1500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빨로? 그냥 연장 안 들고. 철권이시구만. 힘이 좋으시네요. 하여간. 엄영수 후보는 끝났나요? 아니요, 할 거예요. 까먹었잖아요. 2016년 3월 24일 공천이 되자마자 총선 승리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나섭니다. 뭐? 여기서 배신의 정치를 한 조혜진. 사람은 예, 그렇죠. 이번에 공천에서 떨어진 네. 조혜진 의원인데요. 아, 그래요? 예, 조혜진은 네. 대표적 유승민계 중 하나로 손꼽히죠. 맞습니다. 아직 인터넷과 친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피 블로그 트윗 전혀 잡히지 않고요. 검색을 하면은 개그맨 엄영수 씨만 잡힙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역을 잡고 올라온 신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없고요. 네. 저 지금 처음 없는 아니구나. 아까 저 무투표 당선이 있었지. 나 간단했어. 그래도. 예.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국민의당. 우일식 44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전에는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 개관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했고요. 네.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억 1,500. 세금 체납은 없습니다. 시민연대 대표를 하면서 밀양 송전탑 사태 때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오. 그 당시에 좀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송전탑 그거 관련해서 이름이 조금씩 나와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밀양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공직선거 도전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공약 발표했다는 얘기 오랜만이네요. 네, 그것도 기자회견 열고 했다니까. 네. 네. 남북권 국제 신공항 유치. 아, 네. 네. 실로 반갑습니다. 했다는 공약이 좀 이거라도. 네. 네.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보다 네. 더민주보다 10만 원 더 쓴 거예요. 지금. 네. 혹하죠. 이상입니다. 혹하네요. 네. 무소속 후보 보시죠. 와, 부자다. 무소속. 무소속. 김충근, 남자 65세. 중국 대련 3년 화학 사장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재산 신고액이 27억이네요. 네.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 졸업했고, 동아일보 초대 북경 특파원이었다고 합니다. 테크트리가 좀 이상해요. 그쪽에서 이제 특파원으로 일하다가 네네. 아 여기서 하면은 돈 좀 되겠네 해가지고 그쵸. 대련에다가 네. 얼리 어댑터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으면은 컨설팅으로도 돈 좀 벌었을걸요. 서울시 강남구에 네. 건물이 두 채 있네요. 차남이 강남구 성릉로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장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두 대 몹니다. 네. 벤츠와 BMW. 근데 진짜 네. 웃긴다. 강남에 건물이 세 채가 결국 있다는 얘기인데 27억이라고? 아니 그 두 채예요. 두 채. 아, 두 채? 네, 두 채. 두 채 27억도 많이 안 된다. 건물인데. 본인이 강남구 개포로에 있고 차남께 강남구 성릉로에 있습니다. 조그만 거. 아무리 그래도. 83.69 제곱미터. 83.69 제곱미터. 이거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24평. 아주 조그만. 네. 아주 조그만. 단층이에요? 1m 높이에 아주 작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반지야. 네. 땅값 같은데 그냥. 무소속. 무소속. 이군영 남자 60세. 군영. 아, 사람 이름 갖고 그러지 마요. 군영도 아니고 군영이에요. 네. 이름이. 구수하잖아요. 군영. 홀 이런 귓구녕 할 때 그 군형 네. 홀리 네. 거북꽃자예요 네. 거북꽃자 한자구나. 남자 60세 경남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유한양에서 근무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200만 원 맞았네요. 자동차가 세 대가 있는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93년식 갤로퍼가 있어요. 네. 아 그 몰기 좋아요 그거. 네. 그리고 다마스 한 대와 리베로 한 대. 다마스요? 네. 다마스. 뭔가 장사하나 봐요. 네, 네. 다마스가 옛날에 그 가스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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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그 만땅 채우면 9,800원 들어가요. 가스가. 오토바이야? 옛날에. 네, 10년 전에. 그 주변에 그 타던 형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모델은 네. 그렇진 않. 네. 경남 함안군에 전답이 좀 있네요. 아, 네. 그렇죠. 전답 좋아요. 네. 네. 전세권이 서울시 영등포로 64기 있습니다. 네. 네. 공약은 없습니까? 제가 그럼 이걸 읊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디펜딩 챔피언. 네. 무소속. 무소속. 조혜진. 남자 52세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했고, 18대, 19대 국회의원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50 맞았네요. 네. 수액 탈출증으로 면제입니다. 디스크. 디스크. 네. 유승민계로 나눠졌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공천 탈락의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저의 주장은 이분이 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공천 탈락한 겁니다. 아, 원래 생일에는 음주운전이 없다니까요, 진짜. 아, 이분 민주당 당적은 없었죠? 네. 맞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네요. 출석률이 높습니다. 90%대네요. 그리고 26건의 법안 발의에서 대한 반영폐기 7건, 수정 가결 3건, 네. 원안 가결 1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법을 참 우습게 보네요. 네. 저 영남권 의원들은. 하지만 네. 대표적인 법안은 단통법. 아, 네. 아, 취소. 아, 이분 덕분에 이분 덕분에 우리가 다 싸게 예. 법치주의자구만. 제대로 큰 거 싸게 사게 됐구나. 단통법.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홍콩 가서 아이폰 5 SE를 사오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하여튼 단통법. 아니, 밀양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 단통법 하여튼. 그냥 단통법. 단통법. 단통법.
단톡법! 단톡법! 조혜진! 단톡법! 단톡법! 아, 예. 본인 공식 사이트에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발의를 한 이유, 뭐 그런 것도 적어놓고. 단톡법 이유가 뭐죠? 발의한 이유가? 그것만 뺀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맞는 시장 경제의 원리래요. 그래. 다 같이 비싸게 살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한번 좀 남겨주시고요. 잘하시라고. 단통법 잘하시라고. 본인이 했던 발언 중에 사대강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어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40조, 노무현 정부 때는 80조 들어간다 한 걸 이명박 정부는 22조로 해결했다. 그래서 말하고 안 했잖아. 그 전에. 네. 화내지 말까? 네. 하여튼 단통법. 기승전 단통법. 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네. 밑창 떨어진 아식스 젤 계열의 러닝화가 뜨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젤 라이트, 예. 네, 자기가 되게 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 거를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식스에서 고발해야겠는데요. 일단은 밑창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물론 열심히 걸어다녀서 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아, 신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아, 예, 얘기해줘요. 만약에 세탁기에서 삶은 세탁으로 하면은, 그 본드가 녹아가지고 밑창이 잘 떨어지거든요. 아, 맞아요. 아. 그럼 그냥 신발 분리돼요. 저 신발은 삶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신발을 한번 신고, 아니면 오랫동안 딴 곳에 처박아뒀다가, 다시 꺼내게 되면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밑창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밑창이 떨어진 사진으로 어필하는 거는, 이분은 신발을 삶았네요. 네. 합리적이지 않다 전혀. 신발은 생각해야 된다. 네. 하여튼 단통법. 단통법. 네. 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단통법. 정무보장갑을 역임했습니다. 네. 정무보장갑이요? 정무보좌관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김무성 단통법. 대표의 영동 영동다리래. 영동다리 이슈가 있었죠? 네. 그때, 네. 김무성, 자기 것 다 챙겨놓고, 웬 옥색투쟁, 이라면서 지스를 했습니다. 하여간 단통법! 네. 이상입니다, 단통법. 감사합니다, 단통법. 후보 이름보다 단통법을 더 들었어. 조혜진, 단통법. 거제시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YS의 출발점인 거제시. 근데 그건 3대 총선 딱 한 번뿐이었고 이곳에서 오래 해먹은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유신헌법의 고안자 중 한 명, 유경수 여사 저격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주인공, 라면 공업용 쇠기름 사건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희대의 낚시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영원히 동서로 갈라놓은 지역주의 표심의 아버지 김기춘 AKA 대원군이죠. 17대까지 거제시에 3선을 합니다. 19대에는 충청형 같기도 하고 경북형 같기도 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 하나 잡아타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 같네요.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네. 새누리당 김한표. 네. 남자 61세 국회의원. 한국 외대 행정학 박사. 국회의원을 하려고 태어난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여러 표, 뭐 다득표, 뭐 이런 이름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전 거제 경찰서장, 전 김영삼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재산은 빚이 3,500만 원. 빚은 돈으로 해석하기 하기 좀 어렵고요. 빚. 아인슈타인이에요. 빚은 아이가 부채가 3,500만 원. 네. 본인 병장 만기, 장남도 병장 만기, 전과 한 건, 한 건이 한 건. 네. 당했어. 뭔가 이게 멸치젓 같은. 잠깐만, 뭐가 또 오타가 났는데 뭔지 모르겠어. 잘 찾으세요. 네. 전과가 특정 범죄 가중. 가중 맞나? 특가. 아 맞네. 예. 네.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어이구. 좀 세시죠? 본회의 출석률 100%, 상임위 출석률 95%, 법안 대표발의 82건, 가결 6,
대한 반영팩이 16건. 열심히 됐다 할 것입니다. 적당합니다. 예. 수렵에 대한, 아, 여긴 경남이잖아요. 네. 아, 수렵에 경남에서 열심히. 네. 네. 수렵에 대한 관리를 기존보다 더 강화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상표 브로커를 악용하는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상표법 일부 개정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 국가의 보상 책임을 밝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경찰 출신 의원이 내기에는 새롭네요. 네. 국민의 삶에 꽤 쓸모가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이제 뭐 불법적인 업무상의 이제 뭐 약간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만 이제 국가보상 책임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더라도 국민한테 피해가 가면 보상해야 된다 라는 걸 내용을 밝혔죠. 19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이 입당한 케이스입니다. 1월 25일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공식 사이트 캐치는 거제의 국민의 희망의 한 표 거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네. 3월 4일 이후 매주 수요일을 공약데이로 정해 주별로 공약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지역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두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50세 남자, 거제시 이룬면 출생입니다. 지세포 중 거제고 서울대 연대행정학 석사, 육군 상병복무 만료. 00년 공직선거법 징역 6월 집유 1년, 5년 뒤에 특별 복권됩니다. 뭐 그 뒤 어느 기분 좋은 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은 음주전과 없습니다. 통일민주당 김봉조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만 1년 만에 관둡니다. 왜? 3당 합당 때문에. 거제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일을 합니다. 지금 시가 실시하고 있는 거제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의 최초 제안자라고 하는데 그거 좋은지 모르겠네요. 예, 네,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에서 거제에서만 4번 출마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지선 거제시장 선거인데 뜨뜨미지근한 통진당 노동당을 향해서 야권 연대를 복원해달라 하면서 먼저 사퇴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인물정보에 보면 거제 프레시전이라는 언론사의 대표라고 나오는데 거제 프레시전에 가보면 3월 26일 토요일 현재 맨 위에 헤드라인이 변광용 후보 총선 출마 선언입니다. 요즘 기사인가 하고 읽어보니 1월 11일 기사입니다. 랜덤 헤드라인이라서 헤드라인이 계속 바뀌나 하고 F5를 몇 번 눌러봤는데 계속 저 기사만 맨 위에 있습니다. 망했네요. 아니 이제 개간지일 수도 있죠. 그 전 기사 날짜를 보시면 알겠네. 1월 달에 나왔으니까. 2개월 15일째 변광용 후보 이야기가 맨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16대 때 본인이 선대본에서 기획실장을 맡아주었던 김한표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공약은 별게 없네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김종혁, 남자 34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고요. 부산대 공과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에 재직했네요. 공약으로는 조선업 부활, 무상급식 실현, 은행 대출 문턱 낮추기. 지난번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또 대출 맞아요. 많이 해달라 해주겠다 네. 이런 공약을 했었죠. 국회의원이 네. 무슨 수로 조선업을 부활시켜. 산업 구조인데 이거는.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직원이셨잖아요. 네. 있어 보니까 이 회사에 있는다고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국회에 가서 부활시켜야지 하고 나와줬을 수 있네요. 고객지원팀은 약간 성격이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CS, CS.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CS팀은 뭘 할... 예. 그러게요. 철강이 막 약해요. 뭐. 그렇죠. 아, 더 뭐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해외 컴플레인. 뭐. 중국에서 지금 2천억 해준다는데 니네 왜 3천억이야? 아, 고객님 저희는요.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다가. 희망퇴직자 지원센터 건립하고 주말버스 운행편 증차, 택시 대수의 증차 혹은 경차택시 회사 설립, 시내 갓길 공영 유료 주차장 무료화, 중고등교육 관련 선행합승 폐지 등이 공약입니다. 무소속. 무소속. 이길종, 남자 56세. 거제 수상고 졸업했습니다. 현재 거제 제1고등학교라고 하네요. 거제 시민신문 대표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원이었고요. 전과가 5범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 원 냈고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3건으로 했고요. 음주운전이 3건이네요. 아, 노조 활동 관련 2건. 네. 나머지는 이제 어느 기분 좋은 날. 네. 3번 3일 좋았네요. 좋은 데이를 마시고. 그렇죠. 예. 거제도 좋은 데이 마시나요? 네. 쉬운 해고와 노동법 계약 저지, 쌀값 보장, 공공보육 등이 공약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랑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누가 나갈지는 오늘 내일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갑 4년간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던 지역구인데 이제 그게 두 명이 됩니다. 이 지역구에는 무조건 이상한 국회의원만 나올 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디펜딩 챔피언의 의정 활동이 상당히 헐렁해 보인다는 것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윤영섭, 남자 51세, 국회의원, 듀크대 대학원 문화석사, 행시 37회, 전 하버드대 개관연구원, 재산은 2억 1천만 원. 저희 당 후보 치고는 되게 검소하십니다. 군대는 병장으로 만료하셨고요.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6%, 상임위 출석률 70%, 법안 대표발의 41건, 가결 2개, 대안 반영폐기 11개. 정부가 시험 검사 기관의 인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 검사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니까 이제 시험 기간 인정제도 운영하는데 국제 기준에 인정받은 뭐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지정하는 걸 바로잡기 위한 국가 표준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아, 검사를 야매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제 네, 네. 인증받은 대로 기존 5년이 기한인 안전 인증 대상 전기 용품 중에서 물건이 겁나게 이제 큰 기계들이 있대요. 이건 5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 확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한 전기용품관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그가 19대 국회 내내 만든 두 건의 유의한 가결 법안입니다. 원래 양산은 딸 같은 마음으로 골프장 캐디를 만드신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였죠. 19대 때 그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윤영석 의원입니다. 19대 운동 기간에는 고리원전 폐기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알다시피 고리원전은 재가동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갔을 거예요. 네. 선거운동 당시 조기문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여 1심 집행유예로 의원직을 잃을 기회에 처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줘 무죄, 대법원 무죄. 하지만 무죄의 이유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증거 인정되지 않은 끝에 나온 결론이라 아주 명쾌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그렇죠. 네. 세월호 전국 당시 유민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새누리당의 성과다라고 발언을 해서 헐. 미친 듯이 까이고 사과합니다. 2월 출마 선언했고 요즘의 트렌드를 간파한 듯 3월 들어 인공지능이 반영된 25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 같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어떻게 감안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공식 사이트는 현재 작동 중지 상태입니다. 네. 카페 24에서 호스팅을 한 모양인데 돈을 내지 않았나 봅니다. 로그인, 나의 서비스 관리, 서비스 연장으로 들어가 연장하시. 거기 한 달에 500원인데? 네. 아, 그렇게 싸요. 네. 5분, 아니, 5분. 아니, 우리는 엄청 비싸요. 우리도 카페 24인데. 5분 안에 사이트가 정상이 된다고 하니, 혹시 윤영석 의원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어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어디로 간다고요? 로그인, 나의 서비스 관리, 서비스 연장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시죠. 요즘은 이제 그 데스크탑이 없이 모바일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통 결제. 네. ISP 결제 앱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블로그 캐치는 양산의 지금부터, 양산의 다음까지 윤영석입니다. 카피는 잘 만든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리된 공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47세, 남자, 사직 중 사직고 부대 동문과 부산대 총학생회장, 육군 입영 복무 만료, 94년 집시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이듬해 사면 복권, 04년 정치자금법 벌금 1000. 이런 울분을 2년간 참다 말고 어느 평온한 저녁, 음주운전 100, 재보선 포함 양산에서 4번 스트레이트 낙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잔인하다고 말할 호남 더민주 후보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호남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98년 당시 서울 종로의 노무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노무현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되자 거기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02년부터 새천년 민주당 양산시 지구당 위원장이 됩니다. 참여정부 내내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고요.
부산 더민주형 정치인들의 가슴 한켠에 문신처럼 새겨진 게 분명한 단어. 바보죠, 바보. 바보처럼 계속 낙선합니다. 슬로건이 밥 먹여주는 정치, 밥값 하는 송인배. 선대본 이름도 송인배의 밥값 캠프네요. 자투리 땅의 소형 장기 임대주택 외에 몇 가지 지역 공약들을 풀어놓기 시작을 했고, 그에 앞서서 현역 윤영석 후보가 19대 때 약속한 교동운동장 시설 확충, 어곡 도시가스 설치, 호포역에서 원동 가는 직선화 도로, 밀양댐 물, 강변 여과수 웅상의 공급, 웅상 경전철 조기 도입, 이런 공약 건 거 다 어떻게 했냐? 본선에서는 우선 윤영석 의원의 미이행 공약 얘기부터 해보자! 라고 비토놓는 게 첫 번째 보석이네요.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홍순경, 46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한 행정학 석사고요. 육군 하사 만기 전역했고 장남은 현재 복무 중입니다. 재산이 17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소개해드린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재력가예요. 현재까지는요. 근데 한나라당 출신이라서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2011년도부터 900만 원가량 체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곤방 냈어요. 네. 네. 곤방. 한 두 달 만에 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돈이 안 돌았을 수도 있어요. 재력가라고. 아니, 혹은, 네. 저, 국세청에서 날아온 거 좀 늦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머머 네. 이러면서, 예. 맞아요, 맞아요. 일단 예.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 2010년 지선에선 한나라당으로 도의원에 당선됐고요. 네. 이번 새누리 경선에 불복해서 저희 당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도의원 당선과 함께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게시글이 1660개나 돼요. 근데 본인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무서운, 아니, 성이 있어요. 너무 성의가 아니, 있어서 성이 있어요. 혼자 하고 있으면 그것만 해야 되니까. 지금 네. 방금 저희 대표 비하하신 겁니까? 네. 무성의하다? 아, 죄송해요. 네.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거? 양산 문화마을, 프로방스 마을 조성. 뭐? 네. 프로방스. 네.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농촌형 도시가스 시범 설치. 아까도 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너무 낙후돼서 배관 공사가 불가한 지역이 많대요. 그래서 탱크에 이제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스를 그런 식으로 시범 설치를 하겠다 이런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을 양산시 을의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예. 새누리당 이장권, 남자,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영산대 경영정보학 학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 석 박사, 7대 경남도 의원, 한백정보통신이사, 재산은 29억이 있고요. 병역은 본인 하사, 제대,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위반 100만원이 있네요. 학력을 보면 대놓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도의원 출신인데 기사가 거의 안 잡힙니다. 2015년 12월 아주 빨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첫 일성은 천성산 동물원 유치입니다. 동물원도 동물원이지만 청선산을 개발해내겠다는 게 핵심 공약인 셈이죠. 부동산학 석박사니까요. 아. 블로그 캐치는 시민이 웃을 때까지 이장권입니다. 블로그에 공약이 있는데 A to Z 천성산입니다. 참고로 이상은 해발... 예. 이상은 해발 922m로 산악인이 뽑은 100대 명산 중 하나인데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그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하는군요. 아, 개발용 출마. 그럴 수 있죠. 거기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동물원은요. 네. 미끼네요. 그럴 수 있죠. 동물원은 시작으로 뭘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이제 지방도시급의 동물원을 만들어봤자 맥시멈 코끼리예요. 그리고 전문 인력 들이기도 좀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애들 막 굶어 죽고 막 이제 막 에. 호랑이 막 갈비뼈 드러나 있고 막. 막 충치 때문에 고기 잘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오클라호마 치과로 데리고 오세요. 호랑이 이는 네. 호랑이 이빨은 정말로 옛날에 인도에서 동물원 하나 갔는데. 호랑이가 있어요. 히말라야 백호래. 근데 서류로 안 좋은지 애가 그냥 막 갈비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갈비뼈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유, 힘들어라.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빨 이상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데. 아~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고기를 한 점 먹은 다음에 이가 아파서,
계속 어... 뭐 그랬었어요. 갈아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럼 야, 고양이 사료라도 좀 주고. 그러니까. 뭐 틀리라든지. 어찌됐건. 그러니까. 안보를 제일로 여기는 새누리당 후보가 청산을 군으로부터 대처자고 하니 어안이 좀 벙벙합니다. 네. 개발계획 청사진을 보니까 중국산처럼 개발하려는 것 같아요. 길이 100m가 좋게 되는 계곡 사이의 구름다리 청사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전국 공약은 6.25 참전용사와 현역군인의 복지 향상, 장애인 복지 지원, 일자리 확대 같은 남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번 정권에서 군인 복지가 향상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59세 남자. 양산시 덕계동 출생했습니다. 덕계초 개운중 동래고 서울대법대. 76년도 대입 예비고사 전국 4등 부산 경남 수석했대입니다. 김현장가요? 천재는 총선에 대단한 스펙이 아니죠. 네. 어디 천재 드림이라고. 김현장도 못 가면서. 그러니까. 본인 장남 차남 병장 만기. 사회생활은 롯데그룹 입사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 안가 당시에 생겨난 신문 한겨레의 창사 멤버가 됩니다. 기획실장, 판매국장, 뉴미디어 국장 등을 거쳐 07년 한겨레 사장이 됩니다. 09년 경남 도민일보 대표이사도 했습니다. 전략공천됐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첫 번째 더민주 영입 인사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벌이는 신경전이 쇼로서는 실감이 떨어져서 부족하죠. 네,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그렇죠. 새누리당은 막 도장을 들고 도망가는데 그 정도 쇼를 하는데 도장을 막 강물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막. 김종인 대표가 들어온 뒤에 영입 인사들 노동계와 진보 언론계 인사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문재인 영입 인사라고 네, 보고 네, 뒤에는 네. 김상곤의 손을 빈 김종인 영입 인사라고 보는데 문재인 영입 인사들이 새로운 업계의 사람들, 좀 신선한 인물들 위주라면 김종인 영입 인사들은 좀 트레디셔널한 노동계 인사, 트레디셔널한 진보 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서형수 후보도 있습니다. 네. 2014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죄명이 모욕과 업무방해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저도... 모욕을 받은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가 장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은 참 쉬워. 해석하기 편해. 아니 네. 100만 원짜리면 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죠.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옆에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쿡쿡쿡 찌른 다음에 이게 업무방해야? 야, 담배 피러 가자. 모욕이 엄마 욕했네. 담배 피러 가자. 그래서 담배 피러 갔어. 그럼 업무도 안 하고 욕도 먹고. 그럼 업무방해 모욕. 그러니까 아 이거 딱 맞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량을 채우고 아, 또 한 명의 최연소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진짜 최연소네요. 예예예. 예, 예. 91년생. 앞에는 90년생들이었거든요. 부산에는. 네. 무소속. 무소속. 우민지 여자 25세고요. 효암고등학교 졸업했네요. 4, 5년 전부터 언젠가 되든지 간에 선거에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직업이 무직이라고 표기해놨는데 네. 사실은 부모님 식당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7년 됐다고 하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되게 거대 정당들이 이벤트성으로 그 청년 대표들 이렇게 뽑아서 보내고 하잖아요. 네. 이런 대표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효녀. 아, 효녀? 네.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느라 학교도 진학 못하고. 아, 학교 진학은 포기했어요? 네. 그니까 집안 사정상 대학을 못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하지만 부모님 식당을 같이 도와줬습니다. 효녀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청년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왜 새누리당은, 손수, 족 같은 후보를 뽑아가지고. 야, 이거, 이런 말 어딨대. 예? 제가 뭐 아까 직접 나쁜 후보를 뽑았다고요. 새누리당. 네, 네, 네. 아니 지금 여성할당이에요 저희 후보. 아 그래요? 먼저 번이 청년할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패거리 문화를 한 방에 청산하겠다. 외국은행 금 100여 톤을 국내 환수하겠다. 뭘 한다고? 금이요. 금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금을 어떻게 환수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 해적인가? 우민지 후보의 말에 따르면.
존 실버야? 잭 스페로. 지금 지금 국제금 보관소에 금이 알려진 만큼 없다라고 해요. 그건 금 문제 있네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아 그걸 까먹고 초콜릿이 안 까먹어. 근데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건 단금이지. 이게 다른. 아 스위트 골드. 하여튼 보관소에 금이 생각보다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일이랑 스위스에서는 그런 금 환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 우리도 금을 가져와야 된다. 후보가 금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신고해놓은 재산 봐도. 그러니까. 네. 뭐 300g이면 100g짜리 바 3개란 얘기 아니야. 아니 대학은 본인이 돈 묶음 돼도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진행하게 투자. 네, 하세요. 뭐 본인 가게가 맛집인가 보죠. 맛집이라서 사람을 뽑지 못해서. 네. 국회의원이 되면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골프와 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민신문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설문조사 신문 식답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모두 답변이 없습니다. 다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네.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한번 좀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무소속 다음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황윤영. 남자 53세. 황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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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 황윤영. 아, 넘어갔다. 왜? 안 돼? 안 되는 거야? 황윤. 황윤영. 영. 황윤영. 황윤영. 안 되는 거야? 아니, 연음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네. 황윤영. 산신령. 황윤영이 날샤. 황윤영. 네.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남자 53세 부산대 경영대학원 석사입니다. 양상도시문화연구소 대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양상시 의원 역임했고요. 음주운전 두 건 했네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재선에 실패하고 피카소라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네. 아 그때 낙선한 이후에 기사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선거요? 커피향 맡으며 있죠. 아, 네, 네. 커피향 맡으며. 아, 잊어버린다고요? 네네. 선거를? 네, 네. 4년간 네. 커피향을 너무 맡으셔가지고. 네. 커피요? 선거하며 있죠. 이런. 네. 하여튼 그렇게 기사가 시작됐는데, 네. 기사 끝부분에 선거 한 번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며 중독의 기운을. 그렇죠.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제목과 끝이 맞지 않네요. 네. 카페인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선거 중독.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는 커피향을 맞으면서 있고 다음번 선거에는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콩 다 복가질증. 네. 네. 블루 이번에 떨어지면 마약상을 하시겠네요. 떨을 때며 있죠. 그런데 부산 영도에 가시면 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사위께서 마음이 약하신 분과 내추럴과 케미칼을 불 섭렵하신 마스터 그렇죠 문무겸비 같은 거죠. 블로그에 선거용 홍보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네. 그 이미지에 포부라든가 뭐 공약이라든가 쫙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확대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양력하고 공약 쭉 써놨는데 네. 막 320x 240인 거야. 그래서 확대해서 보려고 해도 딱히 눈에 띄는 공약도 안 보이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닫았습니다. 그런 거 확대할 수 있는 거는 드라마 CSI 이런 데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막강한 서페이스로도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아 예. 네. 서피스북도 결국 노트북일 뿐이에요.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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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 네. 남자 55세. 어지린 자야. 영산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자문교수. 자문교수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진짜. 첨삭해 주시나? 걔 뭐.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했네요. 경상남도 의회 의원 역임했고. 아, 도의회 의원했어요. 네.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이 지선 포함해서 9번째 출마네요. 아, 출마 중독자. 국회의원 선거는 14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14대 신정치 개혁당으로 시작해서 네. 15, 16대는 무소속으로 되고 그다음부터는 새누리당으로 나갔었나 본데요. 아, 그래요? 네. 공천 탈락했나 봅니다. 새누리당 컷오프 탈락 후 출마했습니다. 본인이 컷오프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단체 면접 중에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인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선 규칙과 시스템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면 이라고 답변한 것이 탈락 이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으면 네. 이상입니다. 아, 이분 걱정이네요. 전세가 5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저거 하려고 하셨는지 채무를 4,700만 원을 지셨어요. 지금 아홉 번째인데. 출마 중독은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네. 경상남도 의회 의원이 당선되지만 않았어라도. 그렇죠. 예, 이런 인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네요. 광고를 듣고요. 예, 아, 마지막 지역구를 돌아보고 재보궐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간장게장 사장님, 명절이나 집들이에 손님 대접 노건 간장게장으로 괜찮을까요? 바로 주문하세요.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좋은 날 좋은 분과 함께 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간장게장. 총선 지역구는 끝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거함산의 합천입니다. 거함산은 14대부터 17대까지 이곳에서 4선을 했고 네. 80 먹은 지금까지 국민생활체육회 같은 데서 낙하산 보훈을 받고 계신 이강두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공천 탈락한 비박계 재선 신성범 의원이고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말씀드리면서 의령, 함안, 합천 19대 의원 조현룡 의원이 재판받다 말고 작년에 의원직 상실한 얘기해드렸는데 딴 건 몰라도 의원이 저런 상황에 차에 있으면요. 빈틈을 노린 그 옆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선거구 획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을 만한 의원 한 명은 일단 지금은 사라졌고요. 새누리당의 후보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강석진, 남자 56세, 정당인, 연세대 정치학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전 최경환 의원 비서실장, 전 거창군수, 재산은 4억 9천만 원,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장남이 현역 입영 대상이네요. 자, 정관 없습니다. 14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 담당관을 지냈었습니다. 2012년 총선 출마 선언 무소속으로 나왔다 떨어집니다. 참고로 그 전에도 거창군수의 무소속으로 2선을 노리다가 떨어지지요. 이후 복당조차 안 되던 이분은 2015년 12월 말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복당되고 이내 총선 출마 선언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탈당, 복당, 재탈당, 재복당 모두입니다. 16년 2월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진박 간별사 최경환이 참석, 경남 최초 진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승은을 입었군요. 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쟁자들이 엄청난 시샘을 쌓고 결국 공천장을 받아주었습니다. 진짜 유치해 죽겠다. 아까 힘있게 읽었잖아요. 전 최경환 의원 부대실장. 참고로 강석진 후보는 친박의 위세 위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2월 29일 새누리당 거창함양 당직자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이 사람의 강석진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강석진 후보는 2월 24일 MBC 경남 뉴스데스크에 금품을 제공하는 의혹이 추정되는 CCTV 동영상이 반영되었고 도선관위에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야, 이걸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면 돈을 주는 게 CCTV에 찍힙니까?
3월 14일 국제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강석진 후보는 최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경찰서에서 결론이 났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함양 경찰서에서는 현재 수사 중 혐의 없다 말한 적 없다라고도 했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근데 문제는 함양 경찰서의 이 반박은 한 언론 즉 국제뉴스만 보도를 하고 네. 나머지 언론은 모두 혐의 없음 주장만 받아쓴 상태입니다. 이야. 선거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약간의 잡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이건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거는 항노화 힐링랜드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랜드에 들어가면 막 항노화가 진행된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 영화 심슨즈 더 무비에 보면 스프링필드를 유리덮개로 덮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가? 이제 뭐 5개월 체류 시 젖먹이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고 항노화 정도만 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네. 벤자민 버튼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아, 나이를 이제 먹은 만큼 다시 사는. 어찌됐건 동의보감이 산청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쪽에 특화공원인가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앙공약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51세 남자, 합천생. 초계 중고 한양대 법대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고등학생이고요. 지역 불문 어쩌다가 한 명씩 보이는 통진당에서 날아온 후보입니다. 19대 총선 거함산 통진당 후보입니다. 당시에 야권 단일화된 경남의 지역구들 중에 유일하게 통진당 전략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민주가 전략 공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거창에 있고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딸려 들어오는 구치소 및 교정시설 이전. 이 문제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공약부터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부지 이전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뭐 기자회견을 했대요.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문상 후보가 교도소 부지 이전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기자회견하고 있는 후보의 사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후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 컨셉샷을 찍은 것 같아요. 아. 후보가 노란색 노트 같은 걸 손으로 들고 혼자 서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스튜디오 기자회견?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배경이 거창군청 앞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차들만 주차되어 있고 지금 군청이고요. 기사는 거창군청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데 사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창군청함 잣디밭에서 후보가 노트를 들고 그냥 다소곳이 서 있는 사진이에요. 낭독을 긴급했네요. 낭독을 한 건가요? 누구 부를 새도 없이 뭐, 너무 회견 그러니까 낭독. 예측상으로는 이제 후보와 찍사만 서 있는 기자 한 명 보고 써준 사람. 외롭고 추워 보였다. 아. 기사가 예. 틀리진 않네요. 그래도 그 사진 꼭 한번 보시길 바. 아,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예, 뒤에 아무도 없는데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윤석준, 54세 남자 농업입니다. 학점 인정으로 계명대 문학사 학위 취득했고요.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전과가 두 개 있어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벌금 120. 아이고. 작물 뭐죠? 작물은 다양하죠. 근데 장물...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취득했어. 기억 받침이요? 이거 받침이요?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아니, 작물을 취급하면 이상하잖아요. 만들어줘요? 아,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작물 취급이랬는데 기억 받침. 이거 뭐 팽이버섯 15kg. 뭐 이상하잖아. 아, 작물. 아, 이 사람이 이거 작물이요. 이 사람이 네, 네. 어떤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사라고 시켰어요. 아, 스토리 만드신 거죠? 업무상 그것을 네, 샀는데 카메라 어서 중고시장 샀는데 이게 올 얼마 전에 환타가 잊어버린 카메라였던 거야. 그다음 경찰 신고해서 그건 작물인 거지. 그 업무상으로 작물을 취득한 거죠. 모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 그럼 억울할 건일 수도 있는 거네. 굉장히 네. 긍정적인 방향인데. 그래서 속이 상해서. 음주운전 벌금 때? 네, 150에 네. 재산신고액 2억 5,500이고요 네. 체납세금은 없습니다. 주소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 1길인데 네. 여기 마리면 영승마을 이장을 5년간 했어요. 이장 출신이에요? 네. 청소년 공부방을 무료로 설립 운영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2006년에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지난 김종인의 통합 제의 후에 국민의당 당사 복도에다가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통합 제의는 내부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이며 안철수 대표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그 부산 경남에서 이런 후보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 후보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정말 놀랍도록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에요. 이분은 이장입니다. 아, 뭔가 꼭 나올 것 같이 기다려주고. 네. 그러니까 장물 혹은 작물을 취득하셨는 적이 있고요. 네. 억울하게 작물을 취득하신 네. 이장입니다.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네. 딱 와보니까 팽이버섯 15kg 배달돼 있는 치우지도 못하고 국에 넣었다가 아니면 이장이면 이것도 있겠네. 그래서 그거 치우려고 안주를 많이 만들어서 술 마셨어. 그러다 보니까 음주 운전. 친구들 집에 데려가준다고 네. 아니야, 그리고 차를 타는 되게 훔친 차였어. 내 차가 아니야. 뭔가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꼬이는 날이 있어요, 사람은. 네. 도도님 휴지 드릴까요? 코 나왔어요? 네. 코 나왔어. 네, 힘들어 하세요. 적응을 못하고. 네. 무소속. 무소속. 김홍업, 남자 54세입니다. 네. 그 저도 이름 좀. 경남에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했습니다. BNF전자 다카법인 부회장이네요. 다카법인? 다카법인? 방글라데시. 다카를? 네. 다카. 다카? 오. 현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본부의 후원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 중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분 팔범이죠. 팔범이. 네. 아, 후원회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네. 자기가 업으로 한 거 아니야. 이분 네. 귀여운 분이네. 팔범이야. 팔범이. 아 네. 팔범이시구나. 우리도 칠범이 있는데. 네. 기록인가요? 전과 한번 짝을 펴드릴게요.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다양해요. 다양해. 20년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이게 폭처법은요 밑에 집시 이렇게 써있으면 멋있잖아요. 이건 그냥 폭력이에요. 네. 조세법 처벌 위반, 업무상 횡령이 두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도 한 건 했고요. 네. 상해도 있네요. 네. 상해 500이에요. 네. 도합 벌금 1,000만 원. 와. 그러네요.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네. 합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와, 실형은 안 사줬네. 2000. 팔범인데. 이것도 제주 아니에요? 아, 8번 제주일 동안 한 번은 갈지. 그 왠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네. 2009년 6월에 판결이 났잖아요. 네. 상해가 2009년 9월인 걸로 봐서 네. 병합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별건으로 해가지고서 같은 범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특이하게 음주가 없죠 지금. 네? 그러네요. 속상해서 마실만 한데. 아 그리고 예예예 네. 예, 예, 예. 김홍업 후보 거창군 마리면 윤리의 73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데 32,000원이에요. 아 진짜 싸다. 야, 얘 오늘 땅 사러 가자. 아니 오늘 점심 먹지 말고 땅 살 거라. 아 진짜 그러네. 32,000원짜리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영안해. 2008년 총선 때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했었거든요. 네. 그때 체납액이 10억 원이 넘었어요. 오, 지금 꾸준히 지금 세금을 터졌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 체납자로 랭크됐었습니다. 10억 체납하기 힘든데. 올해는 네. 모두 납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돈 많네. 네. 그럼 돈 많은 양반이네. 그리고 이제 뭐 13만원, 28만원짜리 이런 임야들을 소유하고 계세요. 부루마블인가요? 여기까지가 국회의원 후보들이었고요. 두 군데에 남아있는 재보궐선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장입니다. 경상남도 재보궐선거 김해시장. 김해시에 지금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와있는데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네. 새누리당 김성우, 남자 56세, 정당인, 전 경남도 의회 의원,
새 김해사랑 운동본부 상임대표. 재산 45억. 본인 보충력이었고요. 생계 곤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수성가 하신 거죠. 그렇죠. 자수성가네요. 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 음주운전 150, 공직선거법 위반 150. 출마의 변은 주식회사 김해를 만들겠다. 뭐? 즉 시민이 사원이 됩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중세의 봉토. 그렇죠. 영주가 되겠다. 그렇죠. 이 농노들아, 나를 찍어라. 이런 김해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자 중에 약 15% 내외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듯 등 심각한 인재 유출 현상이 발생. 너희들은 어디도 못 간다. 그렇죠. 이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김해 새로운 미래입니다. 뭐 별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 허성곤 후보. 60세 남자, 김해생이고요. 김해중, 김해농고, 지금의 김해생명과학고. 부경대 토목공학과, 동아대 도시공학 석 박사. 육군 병장 만기. 본 PD가 해화동 어느 호프집 앞에서 구토하고 원샷하고 반복하고 있었을 98년 여름의 어느 날. 도로교통법 위반 150. 나 이거 진짜 말 만드느라 나 무슨 얘기인가 했어. 힘들었다. 야. 만났다고 얘기하시나. 같이 먹은 줄 알았네. 뭐 김해 어딘가에서 이분은 등을 쳐줬다거나. 저는 서울에서 먹고. 공직선거 늦깎이 데뷔전. 3급 때는 경남 농수산국장, 2급 때는 경남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승진해서 작년까지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맡아 작년까지 일하던 1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재산 8억 7천만 원으로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의 20% 정도 됩니다. 이 지역 평균비 같아요.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의 재산 차. 아, 11년식 제네시스 가액 2,300쯤 써내셨는데 12년형 기준 11년식이 2,300쯤 받으려면 무사고에 BH330 럭셔리 VIP팩 아니면 BH330 그랜드 프라임 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할 얘기 없단 얘기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봉황동 가야 왕궁 및 김해 읍성 보건 사업, 비음산 터널, 동서 터널, 장유 여객 터미널을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정도 있습니다. 자켓에는 물론, 신발에도 기호 2 허성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보 커스터마이즈드 스니커를 신는 최초의 후보예요. 예. 아,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이유갑, 57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했습니다. 문학 박사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고요. 과거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남 도의원을 했었습니다.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서 중도 정치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아, 전 진짜 멋지다고 봐요. 네. 그 언젠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더민주하고 더민주는 이제 호남 갔다 영남 오니까 색깔이 확 변하잖아요. 경남에 있다 경북 올라가면 색깔 또 확 변하거든요. 국민의당은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습니다. 예,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예. 김해 경전철 2호선 건설,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지검 김해지청 유치, 가야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문화관광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창교도소로 가면 되겠네요. 네. 네. 구치수호도. 구치수호도 같이. 네. 네. 아니, 그 원고가 네? 읽을 때 이렇게 비춰가지고 저한테 보이는 글자보다 분량이 많네요. 외워와요. 아니, 조금 이제. 유면상 PD는. 좀 보태요. 아, 제가 그래. 얘기하면서. 두 줄 써온 다음에. 난 너무 솔직 담백한가 봐.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네요? 무소속. 무소속. 이영철. 남자 47세. 김해대 졸업했습니다.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요. 창원 터널 무료화 추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과가 6범인데. 아이고, 6범이시네. 6범이 형 나오셨네. 도로교통법 위반 2건 있고, 뭐, 공연 물건 손상, 뭐, 이런 거 있고, 업무. 버스정장에 토하셨구만.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 집시법도 하나 어기셨네. 옥외 광고. 옥외 광고? 옥외 광고 물법 등 관리. 선거, 관리위반? 포스터 잘못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뭐, 집회에 나갔다가 뭐, 피켓 같은 걸로
뭐 뭐를 가렸거나 뭐 했을 수 있죠. 음주운전도 한 건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진보신당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작으로 14년도에는 무소속으로 시의원 출마 후에 당선됐네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만기, 허영조, 허성곤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가만있어 봐. 우리 친구들이 모두 참여해. 위아더 월드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네.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네. 상대잖아, 심지어. 평화로운 싸움인데요, 네, 김해시장. 네.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에 꾸준히 활동 중이네요. 네. 네. 무소속. 무소속. 허점도. 네. 남자 55세. 동아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였고요. 김해시민법률 무료상담센터를 13년간 운영했네요. 시신경 위축으로 제2국민역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 원래 있었는데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김정권 후보는 부끄러운 줄 모르며 시민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감각도 이해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김정권 후보는 안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안 해요. 그냥. 네, 뭐가 부끄러운 줄 모르겠지만. 아우 참. 그러면서 전과가 3범이네요. 아, 네, 그러네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한번 걸리고. 아, 이번 또 유조집회. 네.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 차량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했습니다. 네. 아, 누가 부끄러운지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부끄러워하시고 계실 거예요. 마음은 알 수 없잖아. 도주는 뭘까요, 도주? 도망간 도주 차량. 뭐 걸렸는데 도망간 거죠, 뭐. 곽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 도주 차량. 세긴 거고. 아저씨 서요, 아저씨 서요. 아, 앞에. 3743, 3744. 정지하세요, 정지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도주했으면 도주인데, 도주 차량은 뭐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망을 하던 도주 차량을 훔쳤던 거예요? 너무 GTA 같은 상상력인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게, 이게 전과가 어떤 사건인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관위 같은 데서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쓰잖아요. 선거라도 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맞아. 그 소리 받으려면 그 사람도 일이 늘죠. 그러게요. 그건 그러네요. 그건 그러네. 네. 아니, 선거 출마를. 고용하면 되죠, 고용. 아니, 선관위가 싫어할 것 같은데. 도주 차량. 선관위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예. 2008년도에 총선에서 친박 연대로 출마했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사무처장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여의도 캠프에서 국가미래정략위원회 위원장 등의 과업을 수행했으며 아직도 친박 주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힘있는 후보라고 자처합니다. 아, 아니, 근데 왜 우리 후보는 진짜 내용 하나도 없는데 걔가 됐지? 그러니까 본인은 진박이라고 주장하는데 컷오프 당했죠. 참고로 2014년 김해시장 선거에서도 1차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네요. 진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32만 4천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진박인지 파악하려면 최경환 의원. 그렇죠. 간별 싸워와야죠. 네. 도장 찍어줘야지. 32만 원 체납하셨다고요? 네. 02년식 카렌스 가액을 지금 60만 원을 써내셨어요. 차를 팔면 예, 세금을 터줍니다. 고철값인데요? 네. 폐차비 플러스 30만 원쯤 되는데. 예. 맞아요. 아하. 경상남도 재보궐선거 거창 군수. 전 끝났어요. 거창 군수 넘어갈게요. 예, 거창 군수.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권범, 남자, 56세, 정당인. 경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전통영 부시장. 재산은 13억. 본인이 아니, 시간을 끌려면 13억 1,442만 9천 원. 원고가 성의가 없었어요, 일단. 본인은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아,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늘리는 능력에 대해서 부러워하겠구나. 전과가 없습니다. 오, 안타깝습니다. 전과가 있어야 할 말인. 출마의 변은 거창의 미래만 생각하겠다. 요 재미있는데 또 하나가 네. 거창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타 후보의 공약도 내가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이게 저작권이 없죠. 이것을 이제 이정현 후보가 재보선에 나왔을 때 제가 붙여준 케이스죠. 이것을 모쿠진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캐릭터를 골라도 내 캐릭터처럼 나온다. 네. 랜덤 플레이어.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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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현성. 남자 51세.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했습니다. 9대 경남도 의원이었네요. 정가 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 맞고요. 약사법 위반으로 100만 원 받습니다. 이분도 있어요. 네. 음주운전 했고요. 네. 그리고 도주 차량. 네. 음주하면서 도주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차를 몰다 말고 네. 술병을 왼손에 들고서 오른손으로 운전을 막 하면서 마시면서 도망간 것 같잖아. 음주하며 도주는 아니고요. 되게 잘 도망가다가 잡혔나 봅니다. 800이에요, 800. 우와. 생각보다 추격전이 길었다. 네. 800. 자, 다음. 약사법 위반은 뭐죠? 본인이 약사도 아닌데? 약을 지어준 거죠. 약사가 아닌데. 아, 명쾌. 아니면 약을 좀 불법적인 루트로 구했거나. 아니, 억울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동네에 개에 물렸는데 된장을 발라주다가. 그건 의료법이고. 아까 그러니까 된장을 그 조제 봉지에다 넣은 거야. 이렇게. 3일 치거든요? 이러면 약사법 위반. 공복이 드시면서요. 식후 30분 있다가. 구운 돼지고기와 함께 먹어라. 잠이 안 올 때는 두 봉지 드세요.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하네요. 제목만 보고. 네. 된장을 먹는다는 이유로. 네. 다음 후보입니다. 상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무소속. 무소속. 양동인, 남자 62세. 직업이 없답니다. 네.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했고요. 39대 거창 군수였다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경찰 출신이에요. 네, 53대 거창 경찰서장이었답니다. 08년도에 18대 총선 친박 연대로 낙선했고요. 2010년에 지방선거 무소속으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지방선거 낙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좋다 그래도 출마도 많이 하고 있지. 집이 중랑구에 있어요. 2억 6천짜리가. 그리고 지금 선거 나오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환은행에 2억 4천을 빌렸어요. 그리고 사인간의 채무로 2억을 또 빌렸어요. 빚이 4억 4천이에요. 그런데 걱정됩니다. 심지어 이 집안은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한 이제 집안의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자 명의를 하잖아요. 네. 다 본인 명의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중에 잘 안 되면. 그냥 털려야 돼요. 여러분 출마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네. 출마 조심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호흡마마 질병보다 위험합니다. 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출마자들을 소개해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출마하지 마시라는 뜻. 괜히 어릴 때 된장 말아준 거 문제. 출마 좀 그만하세요. 나 좀 삽시다 진짜.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경상남도의 각 국회의원 지역구와 재보선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까지 보셨습니다. 내일 뭐죠 우리? 내일 울산인가? 울산. 네, 울산. 네. 아, 내일까지 부울경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는 어차피 내내 거대 여당 환타는 고생합니다. 아, 예. 아이고 도도님 이틀 나와서 일해보니 어때요? 미안한데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그죠? 심지어 내일은 없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 저 이제 새누리당 인천 좀 해줄래요? 나 진짜 완전 개바보라니까. 호남에 다 합치면 국민의당 우리 예비후보까지 90명 있었고 네, 나 90명 있었어. 민중의당 한 20명 있잖아. 난 그래서 당연히 아 제일 힘든 거 이 사람 시켜봐야지 갖고 왔는데 이제 없어. 개꿀 꿀을 빨다가 신는 꿀알바 꿀알바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있어. XSFM입니다. I D W K